빚을 쬐어주는 노광기 하나가 거의 한 2천억 원. 치킨 프랜차이즈 하나가 매출이 한 2천억 하거든요. 돈을 하나도 안 남기고 1년 내내 치킨을 팔았는데 네. 노광기 하나 못 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제가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쓸만하게 연결하는 것도 되게 문제예요 이게. 그 더 큰 문제 이제 트랜지스터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요. 여기저기서 문제 생기지만 사실 노광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한번 꺾이면은 모든 회사가 다 같이 나락가는 거죠. 하나가 이제 꼬르륵해서 부도가 나면은 네. 공급이 줄죠. 그러면 가격이 또 오르죠. 네. 생태계 조성에 노력이 없어도 네. 원가빨로 쭉쭉 찍어 누르면 경쟁자들이 그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제. 삼성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으면 TSMC 트랜지스터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팹리스가 들어가 있는 대로 가면요 내 선택지가 많아요. 저희가 뭐라고 호칭을 불러드려야 되죠? 작가. 작가. 지금은 무직. 네, 근데 무직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무직을 무직으로 하면 괜찮은데 네. 무직 한 분 모셨습니다 하면 여기 채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좀 괜찮아요. 사실 무직이라고 해도 돼요. 아니, SK 하이닉스를 올해 3월에 나오셨다고요?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시고요? 뭐 나름 야심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네. 뭐 덕분에 이런 것도 출연할 수 있으니까. 아니, 혹시 책이 잘 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좀... 잘 되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니 진짜 그 반도체 제국의 미래 이 책 제가 그 집에서 라이브 할 때가 있거든요. 골방 라이브 할 때 그 저자 정인성 저자님 나온다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사람들이 반재미 바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반재미요? 예, 줄임말 반도체 제국의 미래. 아 그래요? 아 그 저자님도 모르셨어요? 아 그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아 저자님도 모르는 이제 약자로 그래서 반재미 반도체 제국의 미래 우리 정인성 저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요게 원래는 2019년에 처음 나왔던 책인데. 예, 맞아요. 이번에 증복 개정판. 네, 개정 한번 하면서 페이지도 좀 늘리고. 아. 옛날에 좀 창피한 것도 고치고. 그게 핵심이죠, 사실. 야, 430페이지입니다, 거의. 네. 뭐.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책을 보고서 굉장히 저도 좀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한번 다시 싹 정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중간에 되게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네, 솔직한 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되게 그 광범위한 내용들을 총망라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힘들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읽어보면 뭔가 모르는 데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책이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네. 괜찮습니다. 아, 그게 정상인 거죠? 아니 뭐 그럼요. 저만 어려웠던 건 아니고 네.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한데 근데 사실 제가 그 정인성 작가님한테 미리 좀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잘 아시는 분들은 반도체 이른바 8대 그럼요. 공정이라고 하는 제조 공정은 다들 꿰고 계실 텐데 네, 그렇죠. 아직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콘텐츠를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럼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간략하게나마 좀 먼저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립니다. 뭐 그건 당연합니다. 저도 만들어지는 건 못 봤기 때문에 그거 보면 망가집니다. 그거는 실제로 본 사람은 없죠. 아니 뭐 그 펩에 그 수막 입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슬쩍 볼 수야 있겠죠. 실제 들어가시는 분들 네. 라인에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고 네, 근데 눈으로 본다고 뭐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8대 공정 웨이퍼부터 시작을 하죠. 아, 네, 그럼요. 예, 설명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빠르게 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예를 들면 우리 8대 공정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했지만 네. 그 8대 공정은 반드시 그 순서로 가지도 않고 그 공정 안도 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많아요. 아, 공정이 순서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웨이퍼 만드는 건 만든다고 치고 네. 그다음에 뭐 산화하고 뭐 그다음에 노광하고 식각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반드시 그 순서로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식각을 할 때도 뭐 두 번 여러 가지 중간 단계를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정들에서 특히 노광이나 식각 뭐 증착 이런 과정들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주방에서 우리가 칼을 뭐 세로 썰 거냐 아니면은 깍둑 썰기 할 거냐 좀 이런 느낌들인 거예요. 아. 뭐 예를 들면 우리 식칼도 쓰고 뭐 채칼도 쓰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도구일 뿐이에요. 원하는 모습을 만드는.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왜 이런 방식을 쓰느냐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결국 우리가 식각하고 노광하고는 다 같은 면적 안에 조그만 물건을 잔뜩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정을 일단 외우고 쉽게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뭔가 많은 패턴을 찍을 수 있으면 다 섞어서 써버립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는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증착이라고 부르는 물건도 그 원자 수준에서 최근에 증착하는 거랑 옛날에 화학 증착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냥 다른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일단 요약을 해보면 반도체 뭐 쉽게 안 만들어지지만 쉽다고는 써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결국 원리는 이런 물건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어디 원하는데 도색을 한다고 해보면 네. 예전 제가 요 부분만 도색하고 싶으면 여기 그 벗겨진 곳 네. 요쪽만 이렇게 보호필름으로 드러내고 여기 전체에 한 방에 스프레이를 뿌리겠죠. 네. 그러다 제가 예를 들면 여기 보니 가운데 패턴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 여기 보호필름 씌우고 여기도 없애버리고 여기 보호필름 가운데 뚫어버리겠죠. 네. 뭐 여기 아마 보호필름을 뚫고 여기다 칠하면은 여기가 아마 모양이 생기겠죠. 그쵸, 거기만.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 요 부분에다가 뭐 이제는 이렇게 좀 길쭉한 모양 만들고 싶어요. 그럼 또 보호필름 씌우고 뭐 뿌리고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반도체 제조는. 근데 요런 일을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만한 웨이퍼에다가 수천억 개 트랜지스터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단들을 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결국 뭐 왼쪽 바퀴 윗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여기 구멍 뚫어서 칠하고 보호필름 붙이고 네. 뭐 예를 들면 요 겉에를 살짝 갈아낼 수도 있죠. 뭐 기스가 났으면 네. 색을 칠하고 싶으면 색을 칠하는 거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그럼 처음 자 일단 전체 과정 요약은 이래요. 이 웨이퍼 제조는 사실 반도체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원자재죠. 이거 재료죠. 이거는 요 재료를 사서 실제로 반도체 회사가 하는 과정은 뭐냐면 요쪽 중에 일부나 전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부분 다 하는 데들은 뭐 IDM이라고 부르고 아이고 이거 뭐 파운드리도 포함인데 네. 뭐 이건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보죠. 파운드리거나 네. IDM. IDM이거나 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팹리스라고 부르는 회사들은 요거 하는 부분들이 팹리스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장 없이 설계만. 그렇죠. 요 마스크 만들기 직전까지 가는 애들이 팹리스죠. 네. 이 그림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자 그럼 제일 첫 부분은 웨이퍼 제조인데 8대 공정 하면 이거 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거 뭐 반도체 회사가 사다 쓰는 건데. 그렇죠. 요 과정은 결국 요런 다양한 모습의 그 단결정 실리콘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 이제 인곳이라고 하죠. 네, 인곳이라고 부르고 요 가운데 그 시드가 되는 녀석을 넣고 빙빙빙빙빙빙 돌리면서 성장을 시키면 네. 결정이 한 방향 아마 요 절단면 방향으로 실리콘 그 분자들이 쭉 늘어서 있는 형태가 되는데 요런 거를 이제 반도체용 실리콘이라고 부르죠. 그 결정이 단 그 한 네. 방향으로 돼 있어서 단결정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가요? 예. 이제 다결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광 전지 같은 거 만드는 물건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네. 그 이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CPU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실리콘 원자들이 늘어선 모습이 좀 제각각이라서 아하. 당연히 더 싸겠죠. 아하. 그래서 태양전지도 이 단결정으로 만들면 효율이 좀 좋은데 아하. 비싸겠죠 대신. 아, 단결정이 훨씬 더 비싸고 그렇죠, 효율적인. 예. 뭔가 그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단자 들어가거나 네. 순수 뭐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아 비싼 거구나. 기술력이 높구나. 아하.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차이구나. 예. 네. 뭐 다 똑같은 이런... 실리콘이 쓰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태양전지에 쓰이는 것보다는 반도체용 네. 실리콘 웨이퍼가 훨씬 더 그렇죠. 비싼. 네. 만들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럼 이제 드디어 반도체 공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저도 가본 적 없는 곳이지만 네. 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 보통 산화 공정인데 뭐 이 산화는 이름 그대로예요. 우리 영어로 쓰면 옥시데이션이잖아요. 네. 무언가와 산소를 결합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뭘 만드느냐? 보통 산화 실리콘 만듭니다. 그리고 뭐 결국 이거 과정 보면은 한번 씻고 이거 말 그대로 굽죠. 이제 우리가 굽는다고 표현하는데 산소를 넣어서 이제 열을 가해주면은 실리콘과 결합해서 여기 SiO2가 형성이 되는 구조죠. 네. 이런 공정의 특징을 보면 되게 많은 물질을 한 번에 변화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뭐 원자 레벨에서 증착하는 이런 거랑 비교하면 좀 덜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일단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리콘 인곳을 이렇게 썰어내서 그렇죠. 하나의 이제 옛날에 그 디스크 판 같은
판을 네, 만드는 건데 이제 그 위를 산소에다 노출을 시켜갖고 산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산화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꼭 산화부터 하는 건 아니고 네. 뭐 그 전에 다른 처치를 해도 되죠. 뭐 세척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산화가 필요한 이유. 이 산화는 근데 중간에도 계속 나와요. 꼭 처음에만 하는 거 아니고 네.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대로 계속 도는 건 아니에요. 네네. 이 산화막을 만드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트랜지스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게이트를 만들 때도 사용하고요. 혹은 그 완성되고 나면은 반도체 노출을 막으려고 네. 마지막에 마치 그 막처럼 씌우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처음에 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반도체 회사가 모양을 만들거나 칩을 완성했을 때 네. 뭔가 좀 보호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완성된 칩을 외부에서 보호하거나 네. 혹은 제가 식각액을 써야 되는데 식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아하. 그러면 그런 거 씌워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목적은 그냥 보호예요. 얘는 네. 보호와 그리고... 차단을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용할 머터리얼에 따라서 산화를 쓰기도 하는 거고 뭐 그 신필름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일단 산화를 했고 네, 한번 요거 설명해 볼게요. 이제 예. SiO2 근데 뭐냐? 이거 유리입니다, 사실은.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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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이거 유리고요. 예. 아까 예. 실리콘에다가 네, 산소 그렇죠. 산화가 된 그렇죠. 산화된 실리콘이죠. O2. 그럼 얘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에 전기 안 통하죠. 네. 집에서.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반도체 들어가도. 그래서 예를 들면 게이트에 이렇게 전기 차단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아예 이거 반도체 이만큼 완성되면 이런 데도 막 만들고 층과 층 사이에도 막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네네. 이거 왜 쓰느냐? 뭐 이게 실리콘이잖아요. 사실. 예. 그거 만들기가 쉽겠죠. 그리고 어떤 차단막들은 특성이 안 맞으면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차단하려면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선택해 볼 수 있는 선택지더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다음. 자, 이제 노광입니다. 산화공정에서 이제 노광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노광이 진짜 반도체 제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광은 네. 빛에다가 이제 노출시킨다. 그렇죠. 예. 이 노광이란 단어 원래 그 뭐야 사진 현상하는 데서 나올 거야 아마. 그렇죠. 말 그대로 빛에 노출시키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꽃이라고 불렀느냐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산화도 하고 나중에 식각 증착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얘들은 전부 다 담그는 거예요. 통째로. 웨이퍼를 통째로 굽는다. 웨이퍼를 그 식각 기체에 통하는 곳에 놓는다. 웨이퍼에다 전체적으로 뭐 그 이온 주입을 한다. 예. 예. 근데 노광은 패턴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썼던 자동차 재탕했는데 네. 제가 이 자동차의 예전 패턴을 요만하게 안 그리고 예. 이제 요만한 패턴을 막 그리고 싶어요. 되게 가느다란 패턴을 막 새기고 싶은 거죠. 자동차에.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 필름들을 작게 작게 작은 패턴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 예를 들어 요거에서 이렇게 좁아진다든지. 노광기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사실은. 요 이제 쉽게 말하면 웨이퍼는 사실 뭔가 씌우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씌울 수밖에 없는데 항상. 네. 여기서 이 웨이퍼의 특정 부위만 노출시키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가리고 싶을 땐 가리고 네. 노출시키고 싶을 때는 노출시키는 네. 사진 찍듯이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 자동차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네. 자동차에 여기 드러내는 방법이 반도체 회사들이 일단 왕창 씌우고 이 네. 부분만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뚫고 싶은 부분만. 아, 그렇죠. 그래서 노광기가 이거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 요거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좀 이해 빠르실 텐데. 아, 이게 요즘 세대는 잘 몰라서. 아, 요즘 세대들은 이제 필름 카메라를 써본 세대가 써보신 분들이 없을 수 있어서. 네, 저도 요즘 세대라서. 그렇다고 아니지 했잖아. 않나요? 그렇다고 하죠. 아니지 않아요. 슬픈데. 다 이렇게 필름 감던 시대 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요 노광을 하기 전에는 반도체 공장 안에 마스크가 와 있어야 돼요. 요거는 그 설계의 영역입니다, 사실. 네. 정확한 설계 회사가 마스크 제조회사에게 맡겨야 되죠. 거기서 말하는 마스크란 일종의 설계도가 그려져 그렇죠, 있는 네. 막 같은 그렇죠. 거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게 제가 예를 들면 CPU 회사라고 하면은 네. 예를 들면 이게 웨이퍼라고 하면 CPU는 패턴이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을 수 있고 네. GPU는 뭐 별 모양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요거는 설계 회사가 이런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파운드리랑 이런 같이 하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CPU와 GPU 차이를 정하는 건 결국 요 패턴인 거예요. 웨이퍼에 새겨진.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면 요게 웨이퍼라고 하면 이제 Y스트릿이란 패턴을 잔뜩 새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 패턴을 뭐 좀 튀어나오게 만들거나 색칠하고 싶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웨이퍼 전체를 다 씌워놓고 요 마스크를, 마스크에 빛을 쪼여갖고 네. 웨이퍼 위에 이렇게 패턴을 이제 태우는 거죠. 요 모양으로. 지금 Y스트릿이라는 그 글자만 비워놓은 거고 네. 그러면 그 글자 그 모양으로 빛이 투과를 하게 되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겉에 한번 그 필름을 발라줘야 됩니다. 그 잘 타는 거. 그러니까 노광을 하기 전에. 네, 그렇죠. 네. 웨이퍼 위에다 먼저 바르고 그 다음 노광을 해서 원하는 데 드러내는 거죠. 여기 말한 것처럼 자동차에 한번 비닐 씌운 다음에 비닐을 뜯어내는 과정인 거죠. 그 미리 발라놓는 걸 그 포토레지스트.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화학물질. 네. 그래서 그 뭐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이제 국산화 이슈. 네, 그럼요. 계속 있었던 그게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는 뭐. 일종의 필름과도 같은 그 현상에 맞죠. 네, 맞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보면 이게 노광이 꽃이라고 하지만 필요한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포토레지스트 없으면 씌울 게 없으니까 이거 소용이 없죠. 네. 여기 씌울 거 없어도 마스크 안 들어오면 소용 없겠죠. 네. 다 있는데 정작 여기 없으면 또 소용 없고 뭐 그런 겁니다. 사실. 빛이 또 제일 중요하고. 네. 네. 그리고 요거의 특징은 되게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패턴이 뭐 이거 반도체 보면 층이 엄청 많아갖고. 네. 첫 번째 층에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광하고 뭐 산화를 하고 예전 그 다음에 세척한 다음에 또 노광하고 그 다음에 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노광한 다음에 이온 주입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양으로 뭔가 해야 될 때마다 노광을 계속합니다. 그게 이제 거의 반도체 안에 있는 적층이라고 따지면 한 층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사진을 계속 찍는 거죠. 네, 한 층에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사실. 한 층에 여러 번.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거는 다분히 반도체 회사의 선택이고 그 횟수를 줄이면서 최대한 그 성능을 유지하는 게 이제 거기 원가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 설계에 따라서. 네, 이거 노광기 하나 줄이면 얼마 이득이겠습니까?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네. 빛을 쬐어주는 노광기 하나가 거의 한 2천억 원. 그렇죠. 뭐 다음 세대는 뭐 3천억 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살 거 아니니까. 아까 이거 설명은 쭉 드렸고요. 제가 그 여러 층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럼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약간 입체기도 하고 하잖아요. 뭐 안에 ASML의 뭐 이런... L자가 지금 잘린 겁니다. ASML이죠. 네, 네. 하나 만들어 놓죠. 아, 지금 L자 쓰신 거예요? 네. 이거 보면 이런 거 보면은 뭐 이게 게이트인데 게이트 구조가 뭐 되게 복잡하죠.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만들려면 노광 여러 번 하고 네. 그 위에 증착도 하고 또 깎아낸 다음에 또 증착하고 또 노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서 네. 저렇게 층이 쌓이는. 네, 그런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밑에 소자층 다 만들면 이제 이게 메탈이죠. BOL이라고 하는. 네. 이게 메탈 쌓아갖고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연결도 하고 그래요. 소자끼리. 이 반복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그러니까 8대 공정 한 번씩 하면 제조 끝 이게 아니고. 네. 우리가 말하는 이 8대 공정 중에 뭐 웨이퍼 생산 이런 거 빼고 네. 계속 그 안에서 막 500번 반복. 600번씩 합치면은 그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게. 네, 그럼요. 네. 이제 인텔 CPU 같은 거 요 위에 금속층이 거의 10층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금속을 단순히 쌓는 게 아니고 연결돼야 되는 놈이랑 같이 연결돼야 되고 그렇겠죠? 아하.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많이 걸리고. 네. 뭐 어쨌거나 노광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ASML은 뭐 여기 어드밴스드 머터리얼보다 시총도 큽니다 보면. ASML은 이제 네덜란드 회사고. 그렇죠. 뭐 원체 너무 유명하고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극자외선을 네. 이용해서 이제 노광을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이제 그 회사가 유명한 이유는 여기 보면 소자 이렇게 두 개 보이죠. 요 간격을 최대한 좁혀줄 수 있는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더 미세한 빛을 그렇죠. 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캐논 노광기를 쓰면 간격이 이따만큼 나온다고 하면. UV를 쓰면은 뭐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얇은 빛을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들 한 2013년, 14년에 EUV 노광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 2013, 14년도에요? 네. 그러니까 한 그때쯤이면 나오겠지라고 옛날에 사람들 많이 생각을 했죠. 네. 그 불화르곤 레이저 이런 거 쓸 때 불화르곤 끝나면 뭐 쓰지? 극자외선이네? 뭐 그랬는데 10년이면 나오지 않을까? 막 그런데 안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다들 이제 대안을 찾아 나서고. 불화르곤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화학 물질. 네, 그것도 그 레이저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것도 레이저 소스로 쓰이는. 네. 불화르곤을 활용한 레이저 방식의
그렇죠. 네. 노광 포토 공정이었는데 이제 원래 그거다 하면 바로 EUV로 넘어가고 싶어 했는데 네. ASML도 기술 개발 힘들어서 오래 걸리고 이제야 상용화되는 중이죠. 그래서 그럼 나중에 극자외선이 굉장히 지금 그 장비가 많아지면 불화아르곤을 활용한 그 레이저 방식의 포토 공정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사라지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 네. 보시면 예. 층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미세 패턴은 어디 필요하냐면 요 밑이 소자잖아요. 근데 요 소자 밀도가 트랜지스터 밀도예요, 사실은. 아하. 거기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몇 개나 네. 들어가느냐. 그렇죠. 거기에 뭐 몇 억 개 그렇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요렇게 가다 보면 이거 커지죠. 점점 위험 가면 네, 커집니다. 위험 좀 넓어지죠. 이런데 EUV 쓰는 건 뭐 쓸모가 없죠. 이제 그렇죠. 덤프 트럭을 몰고 이제 쉽게 말하면 택배 가는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아, 해도 됩니다. 돈이 넘쳐나면 해도 되는데 아마 그런 짓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저기 밑에는 정말 그 미세하게 그렇죠. 전동 킥보드 정도로 다녀야 되는 그런 그렇죠. 길이니까 네. 미세한 게 필요한데 위에 넓어지는 패턴은 그럼요. 네. 어차피 덤프트럭 같은 걸로 일을 해도 되는 네. 비유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적절하네요. 네, 뭐 저는 기억만 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뭐 반도체 만들 거는 아니니까. 네, 저도 만들 거 아니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그 포토 공정. 네.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그 포토 공정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은 식각 공정으로 넘어갑니까? 네, 그럼 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든다고 하면 네. 깎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붙이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네. 뭐 이거 이름이 말해주듯이 깎는 겁니다. 어떻게 깎느냐 하면 아까 이게 웨이퍼 표면이라고 하면 네. 아까 그 포토 공정을 하면은 요 위에 필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네. 요 필름을 살짝 이렇게 태우면은 요 태운 부분에 구멍이 나겠죠? 네. 그러면 요런 데다가 그 식각 기체나 식각액을 넣어서 이 아랫부분을 슬슬슬슬슬슬 깎는 게 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사진을 찍은 네. 노광을 한 그렇죠. 즉 포토 공정을 거친 이유가 그 어떤 선을 만들기 그렇죠. 위함이고 네. 그 자리를 이제 더 깎아내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뭐 깎아도 되고 뭐 쉽게 말하면 네. 이후에 이온 주입을 해도 되고 뭐 제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나중에 증착을 하면은 뭐 모양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죠. 네네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자동차에서 제가 요 부분만 깎아내고 싶어도 역시 보호 필름 놓고 네. 여기다가 부식하는 물질을 마구마구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식각은 요 뭐 웻이랑 드라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특성은 훨씬 다양하고요. 네. 뭐 웻은 이제 쉽게 말하면 액체에 담그는 거. 그리고 요 드라이는 기체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데 네. 이제 웻은 속도가 빠른데 대신에 좀 원하는 모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액체니까. 네. 예. 그리고 기체는 좀 느리고 그렇겠죠. 근데 좀 더 정밀한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유종에 필요한 것들을 잘 섞어서 써야 되겠죠. 아마 보통 제일 그 밀도가 중요한 부분은 드라이를 쓴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최근에 이런 것도 중요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반도체 밀도를 높이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네. 뭐 예를 들면 D램의 캐패시터도 이렇게 키가 커지고요. 키가 커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D램을 운영하려면 네. 전자를 저장해야 되는데 네네. 전자를 저장하는 양이 많이 줄어들질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 옛날에 전자 10만 개에서 5만 개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전자가 뭐 만 개 됐다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만 개에서 5천 개, 2천 개 이렇게 줄이면은 사실 그 데이터가 잘 저장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칩은 작게 만들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컵에다가 전자를 보관하는데. 그 컵의 지름을 줄였어요. 네. 근데 들어가 있는 전자의 양을 유지하려면 키를 키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에칭을 해야 되고, 그리고 3D 낸드도 이제 그 셀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놨으니까 네. 밑으로 깎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뭐 요즘 나오는 각종 패키징이나 연결하는 방식도 깎는 것들입니다. 다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각 중에는 지금은 좀 깊게 수직에 가깝게 많이 파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죠. 아. 식각은 이제 에칭 공정 그렇죠. 이렇게 표현도 네. 하고 증착과 이온 주입인데 이게 조금씩 설명마다 다른데 그냥 한 번에 묶었고요. 여기서는 이 방막은 어떻게 보면 좀 산화랑 비슷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그 무언가를 씌우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방막 공정을 사용하는데 네, 막을 씌운다 방막. 보통 이게 산화보다 그 얇고요. 그리고 그 실리콘이 아닌 물질들도 씌울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실리콘 얘기할 때 단결정, 다결정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그 결정 방향도 좀 정하려면은 방막 공정을 써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가 어떤 모양으로 늘어서야 되냐 이런 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뭔가 씌우는 목적은 뭐 사실 비슷하죠. 사나랑 비슷한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특정한 위치에 뭐 가려지게 하거나 네. 경계선을 지어주고 싶거나 할 때 쓰기도 하고요. 네. 혹은 그냥 특정한 금속 같은 걸 살짝 도포하고 싶을 때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왜 발라야 돼? 하면은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다치면 후시딘 바르고 뭐 아. 책상에 뭐 기스 나는 거 싫으면은 뭐, 그죠, 뭐 책상에다 유리도 씌우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뭔가 바르고 싶으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반도체사가 또? 네. 또 이제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산화랑 비교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정밀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미세화가 진행되면 이것도 중요해집니다. 그것도 뭐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CVD 있고 뭐 PVD 있고 네. 뭐 그리고 아토믹 레벨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원자층으로 이제 그렇죠, 하는 네. 것도 있고 사실 이제 PVD도 거의 되게 얇게 하긴 하는데 네. 아 이거를 그 아톰 레벨로 바른다고 해서 뭐 아토믹 뭐 이런 단어들을 쓰기도 하는 거죠. 네. 뭐 결국은 물질 바르는 거죠. 그거 다. 그것도 어떻게 바르느냐 또 얼마나 얇게 바르느냐. 그렇죠. 얇게 원하는 부분에 좀 옆에 발라야 될 수도 있고 수평으로 네. 발라야 될 수도 있고 두껍게 얇게 해야 되고 바르는 물질도 많이 다르고요 할 때마다 역시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증착 이렇게 한 공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하이케이 같은 거 쓸 때랑 네. 다른 얇은 망 만드는 건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하이케이라는 건 어떤 아 이거 의미죠? 고유전체인데 예. 이제 고유전체 네, 이거는 뭐 그냥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원래 목적은 예. 요 게이트에 전압을 가해주면 이렇게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열어줬다 닫아줬다.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쓰는 게 그 아까 SiO2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미세화가 계속 진행되면 이게 누설 전류가 많아집니다. 전압을 유지하면은. 그러니까 그 선끼리는 굉장히 미세해지는데 네. 그 옆으로 뭐 좀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게이트랑 이제 요 원래 이 트랜지스터 핵심은 게이트는 이름부터가 이제 문이잖아요. 예. 문이라고 여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요. 네네네. 오로지 요 N에서 P 혹은 P에서 N으로만 전류가 맞다, 흘러야 맞다. 되는데 슬슬 셉니다. 이게 사실. 미세화가 계속되면 이게 슬슬 세죠. 그렇죠. 그래서 덜 세는 물질을 발라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정확하게 여기 전압이 높으면 많이 세기 때문에 이제 네. 제 기억으로 너무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전압파에서 좀 더 여기에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요 게이트가 성능이 좋아야 여기에 통로가 크게 열리는 거고 통로가 크게 열려야 0과 1이 잘 구분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세화해도 충분히 됐는데 이제 예. 그냥 미세화했다가는 이거 0, 1 구분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여기 머터리얼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뭐 그러다 보면 요것도 이제 뭐 메탈로 바꾸고 그럽니다. 뭐 그럼 HKMG라고 쓰죠 이제. 예.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 자체가 네 그러면 이제 장비 같은 것도 요 과정에 쓰는 장비는 싹 바뀌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아하. 돼요. 또 저 게이트의 구조도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게이트의 구조도 달라지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핀펜 모양도 나오고 삼성이 말하는 GAA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마 핀에서 GAA로 넘어가면 이런 방막 이제 에픽택시 이런 표현 쓰는데 네. 단결정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해질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 GAA 같은 거는 모든 회사가 가기 때문에 지금 네. 시간의 차이만 있지. 그러니까 중요해지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23년 양산 목표. 네, 맞습니다. 게이트 오로라운드라고 하는 그거는 말 그대로 저 게이트의 구조. 그렇죠. 훨씬 더 그 안이 뭐 좀 3차원적으로 이렇게 막 복잡해지는. 네, 맞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요 채널 하나가 이렇게 위로 쭉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말 그대로 올 어라운드. 네. 이 뭐가 올 어라운드냐면은 요게 게이트고 네. 요 게이트가 여기 채널을 컨트롤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올 어라운드라는 거의 뜻은 뭐냐면은 이제 채널이 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 네. 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게이트가 주변으로 꽉 잡고 있죠. 그래서 올 어라운드라고 부르는 거죠. 약간 요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편에서 보면은 요런 모양이 되죠, 얘가. 아. 아유.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갑시다. 네. 그러네요. 아무튼 게이트 네.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네, 뭐 이거 이윤 주입 공정인데. 네. 이거는 주입을 그, 해야죠. 네, 이거는 그 우리 소자층을 만들 적에 N모스, P모스를 형성하려면은 네. 이제 실리콘 그 단결정 실리콘에다가 불순물을 좀 넣어줘야 돼요. 네. P타입을 만들려면 뭐 몇 쪽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 과정이에요 이 이윤 주입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온주의 팔대는 물질을 많이 넣지 않고요. 그 이온을 불순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임퓨리티라고 부르죠, 그 영어에서. 예, 예. 근데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사용하는 빈도는 적다고 봐야죠. 한 번만 주입하면 되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뭐 필요하면 다른 데다가도 좀 임플란트도 치고 할 수 있는데. 네.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은 그 소자층 그 맨 아래층 형성할 때. 네. 트랜지스터에 이제 P웰이랑 N웰 만들 때. 이제 트랜지스터 PMOS, NMOS 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얘네들을 만들어 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저 이온을 주입해야지만 진정한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웨이퍼도 이 이온 주입 안 된 영역들도 많이 있어요. 해 보면. 필요 없는 영역에 안 해도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거는 말 그대로 전류인가요? 전화인가요? 뭐가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 네, 그렇죠. 예. 요 아까 앞에 봤던 요 채널이 네. 일을 하려면은 네. 요런 거 뭐 NP 쓰여 있잖아요. 예. 요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건 깎아서 만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온 주입하는 공정이 그 다음이었고. 네.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패턴들이 여기서부터 반복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요 과정들이 그냥 다 중간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러 하다 노광 나오고 깎고 네. 그러다 증착했다가 또 노광한 다음에 깎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모양이 다르면은 이 순서는 다 섞입니다. 아까 그림에 요런 모습으로 제가 그려 놨잖아요. 네. 실제로 요런 거예요. 노광을 하고 마스크 바꿔서 노광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을 막 여기서 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마스크 바꿔서 노광하고 그다음에 요 안에서 해야 되면 또 뭐 막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8대 공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요 전 공정에서 이 과정을 엄청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네. 저거를 이제 그냥 그 도식화 해 놓은 게 이제 8대 공정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고. 반도체 8번 단계 거치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 요 과정들을 어떻게 섞어서 어떤 모양의 마스크를 쓰느냐가 반도체를 정하는 거죠. 저게 이제 이온 주입까지 거의 한 5번째, 6번째 그렇죠. 그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뒤는 거의 네. 이제 한번 보죠. 예. 이제 여기 제가 보면은 금속 배선 공정 뭐 6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실 순서도 숫자도 의미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네. 예. 아까 그림 보면 거의 금속 배선이 없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BOL 금속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 식각이나 뭐 이런 걸 다 섞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노광하고요. 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물질 증착도 해야 되고 금속은 네. 증착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네. 실제로는 이것도 그 증착이나 이런 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이미.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아까 맨 밑에 요거 만들 때 요거를 금속 배선 공정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는데 아하. 실제로는 다 섞어서 쓴다. 노광도 해야 되고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여기는 이제 트랜지스터 안 쓰고 뭐 금속이랑 뭐 요런 거 이제 그 일종의 보호막이죠. 예. 이런 거 씌우는 과정들이 주다 뭐 이 정도 차이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순서도 보시면은 제가 금속 배선 공정이 없어요. 아까 전공정 해놓고 네네네네. 왜냐하면 크게 보면 다 이런 거 섞어서 쓰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금속을 붙여야 되니까 증착을 해야 된다는 뭐 차이 정도 있겠죠. 금속은 말 그대로 저 반도체의 어떤 네. 수직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좀 그 아치형으로 연결된다고 해야 되나요? 반도체가 사이에. 네. 아까 맨 아래층에 반도체 그 소자층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거 CPU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마치 제가 복잡한 그 정유회사 공장 연결하듯이 그 재료와 재료가 오고 가는 파이프들을 파이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시설끼리. 네, 네, 네. 예를 들면 발전소에서 제가 연료 공급하는 곳 있고 연료 공급하는 게 뭐 터빈으로 가갖고 발전기 돌리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럼 발전기 돌아가면 전기 나가야 되고 그 연결들을 금속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쉽네요. 네. 자꾸 이 반도체를 반도체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더 미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미세해지는데 이제 미세하다고 꼭 쓸모있는 게 아니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소자층을 작게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설계의 핵심 중 하나는 이 작은 소자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CPU고 저렇게 연결하면 GPU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요 녀석도 사실 최근에는 되게 트랜지스터의 최종 밀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이 금속들이. 네.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 밀도는 제가 맨 밑에 핵심 소자층만 빽빽하게 만든다고 해서 마지막 고객이 쓰는 트랜지스터들이 빽빽한 건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금속층을 만드는데 이 금속층을 좀 잘 못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노는 트랜지스터가 많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제가
요걸 엄청 작게 만들었는데 네. 금속이 뭐 이따만해요 폭이. 요 가운데 완전 트랜지스터 쓸모 없잖아요. 못 쓰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같이 저것도 얇아져야 네. 되는. 특히나 이게 그 이제 저항이 되게 높아져요. 이게 가늘어지면. 네. 이게 가늘어지면 저항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도 데이터인데 요 트랜지스터에 파워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돼요 최근에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요 소자에 해당한 애들을 의외로 촘촘하게 만들고 필요하면 선하나 더 긋고 다 되는데 네. 정제 요 금속에서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렇게 해서 금속 배선 공정이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아까 봤던 그 그림이죠. 요 부분을 예. 말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종의 파이프 라인 같은 것들. 그렇죠. 서로 보면은 여기 게이트인데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네. 요렇게 넘어가서 연결되는 애도 있고, 아. 요 아래층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네. 뭐 혹은 뭐 위에도 요렇게 가면 뭐 어디서 이렇게 막 타고 연결되고 할 수 있겠죠. 요거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저 배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만은 저것도 거의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그렇죠. 금속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마 맨 위에 가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맨 위에층은 보일런지도 모르죠. 아, 네. 우리가 뭐 7나노 반도체 이러면 요 윗부분은 훨씬 두꺼우니까 네네네. 요 아랫부분이 제일 세밀하지. 그래서 보통 반도체 밀도는 여기 소자층이랑 여기 그 BOL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 있죠? 네. 요 거의 소자만큼 가는다는 이 부분. 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핵심이고 네. 미세 공정의 핵심이고. 그러면 이제 후공정인데. 아, 후공정. 이제 이 과정들을 다 거치면 공장을 떠나요, 반도체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른바 칩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네.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웨이퍼 가공을 한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웨이퍼라는 한 장의 큰 디스크. 그렇죠. 한 지금은 이제 300mm. 네. 300mm. 30cm. 지름이 30cm인 이 웨이퍼 위에다가 그렇죠, 정말로 네. 많은 이 칩들이 이제 격자 무늬로 계속 만들어져 있는. 그렇죠. 네. 거기까지가 완성이 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엄청난 미세한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전공정이고. 이제 그다음엔 그렇게 완성된 칩을 어떻게 전기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뭐 요중에 양품도 골라내고 품질도 골라내고 이런 과정들이죠. 이런 부분 후공정이라고 네, 합니다. 네. 자, 혹시 후공정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있어요. 역시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다이소팅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사실 이것도 그냥 이거 하면 바로 다음 단계 이런 식은 아니고 네. 회사들마다 테크닉이 있죠. 뭐 다들 다른 테크닉으로 뭐 수율도 정하고 이제 SKU라고 하죠. 네. 스타키핑할 유닛도 뭐 디파인하는 과정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웨이퍼에서 나온 그 다이라고 부르는데 조그만 칩들을 네. 다이들을 테스트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DRAM 같은 경우 수리도 하죠. 그 격자 하나하나 그렇죠. 그걸 네. 이제 다이라고 하는 네. 거죠. 이제 수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설계 단계에서 그 준비해놓은 예비 회로로 이제 뭐 바꿔준다든지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 약간 수율이 안 나온 것들 조금 그렇죠. 떨어지는 다이들 그 칩을 가져다가 네, 맞습니다. 이걸 수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진짜로 미세 패턴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요 EDS 과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제가 100개의 그 선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세 번째 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아. 이 예비 선이 한 101번째 선으로 막 돌리고 이런 거예요. 아. 아,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네. 뭐. 왜냐하면 이게 미세 공정도 계속 가다 보니까 DRAM 같은 것도 네. 진짜로 진짜 의미로 그 칩 위에 디팩이 없는 물건은 없어요. NAND가 먼저 그랬고 DRAM도 그 뒤를 따랐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엔지니어 달달 볶아도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예비 영역을 한 몇 프로 놓고 네. 하나쯤 고장 나면 그냥 그 주소만 쓱 바꿔놓는 그런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웨이퍼 뒷판도 갈아버립니다 이제 얇게 아. 하려고. 아 이거 패키지가 얇아야 될 때 그럴 때 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소팅이라고 해서 뭐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안에서 양품과 불량품을 이제 구분을 하고 말 그대로 수리도 네. 해서. 그러니까 이거 반도체 회사들 안에서는 이거 EDS라고 묶여 있지 않겠죠. 리페어는 리페어고 뭐 테스트하는 건 테스트고 이렇게 부르겠죠. 그냥 8대 공정이라고 부르는 거에 끼워 맞추니까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죠, 이거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앤 테스팅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다이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어요, 이제. 네. 이제 얘는 양품인지 아닌지도 알고 얘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알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 테스트를 해서 최종 제품으로 만들고 요즘은 필요하면은 다른 종류의 칩들을 막 많이 결합하고 그럽니다. 네. 뭐 그런 과정인 거죠. 개별로도 테스트를 하고
패키징 상태에서도 또 테스트를 하고. 네, 그렇죠. 그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요즘은 이렇게 내부에서 테스트 안 하고 네. 웨이퍼 떼기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예 웨이퍼째로 출하를 시켜버려서. 네, 예를 들면 우리 보면은 우리 디램을 산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디램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커세어 디램도 있고 어디 디램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이름 희한한 회사들 많죠. 네, 그럼 그런 회사들은 자기들이 가서 아마 EDS까지 하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웨이퍼 통째로 떼와갖고 자기들이 이제 보는 거야. 아, 요 디램은 전압 얼마에 클럭 얼마까지 들어가니까 요 브랜드로 팔아야겠다. 근데 이게 좀 어떠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돼지 농장이 있는데 한라산에 네. 돼지를 다 사요. 네. 그 다음에 등급을 내가 매겨서 파는 거랑 똑같아요. 아... 이거 반도체 회사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듈 회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비즈 모델은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아... 그러면은 저 네. 패키징도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패키징도? 아니, 그렇죠. 되게 다양하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이제 컴퓨터 네. 메인보드에다 이제 꼽는 형태의 그렇죠. 이거 DIM이죠. 예. 그 다이가 한 8개 정도 네. 4개, 4개 이렇게 박혀 있는 DRAM을 DIM이랑. 제일 쉽게 떠오르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 GPU 같은 데는 TSV라는 형태로 그 수직 적층된 물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테스트하고 까만 다리만 붙이는 게 아니고 네. TSV라고 DRAM의 구멍도 뚫어서 네. 그 DRAM 구멍 간을 DRAM 4개 엮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패키징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그리고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많이. 왜냐하면 이게 결국 신규 공장 짓는 게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신규 공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해요. 아, 이게 예전에는 10나노에서 7나노 가면 30% 비용을 아꼈는데 네. 지금은 20%밖에 못 아낀다. 아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하냐면 과거에 있던 10나노랑 7나노를 좀 같이 붙여서 쓰려고 네.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종칩을 결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패키징 기술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이 패키징 기술은 근데 그냥 까만 다리 붙이던 애들이 하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까만 다리 붙인 게 아니고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쓰는 일부 장비를 써요. 식각도 해야 되고 그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는데 실리콘 위에다가 또 칩을 얹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운드리들 대결할 때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후공정 패키징 쪽. 네. 까만 다리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 그 옛날에 용산 같은 데 가면 다리 달린 칩들이 있잖아요. 뭐 모스라고 그러나.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네. 그리고 뭐 BGA라고 그 좀 조그만 볼 같은 거 만들어 놓은 애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네. 다 패키징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이제 후공정 쪽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네. 거고 이종 결합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렇죠. 아, 좋습니다. 패키징이 그 미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쪽에서? 정의하기 따라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DRAM 자체의 미세화를 그냥 쉽게 만들 수는 없는데 DRAM뿐만 아니라 로직도 네. 근데 이제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입장에선 늘 그랬듯이 1년 뒤에는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칩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이 칩 하나가 전부 7나노에서 만들었건 네. 10나노, 7나노를 섞어서 만들었건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아, 어차피 성능만 똑같거나 아니면 성능이 더 좋아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정확한 EUV가 나오기 전에도 되게 그 미세화의 미래를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크게는. 하나는 그 트랜지스터를 제가 조그맣게 많이 만들어도 네.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공장을 만들고 배선을 그 공장끼리 파이프 연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근데 공장의 시설이 점점 많아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그러면 제가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쓸만하게 연결하는 것도 되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트랜지스터에 의미 부여하는 게 쉽냐 하면 점점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회사들 하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 이제 트랜지스터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요. 왜냐, 이게 제일 큰, 여기저기서 문제 생기지만 사실 노광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노광은 그 미세한 패턴을 그리는데 핵심적이에요. 핵심적인데 이 EUV는 광원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죠. 현재 EUV는 뭐 1500억에서 2000억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ASML 네. 그쪽에서 만드는 네,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EUV는 3000억 가까이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이 NA라고 하는데 이 기계 하나 3000억이면 한국의 그 치킨 프랜차이즈 하나가 매출이 한 2000억 하거든요. 돈을 하나도 안 남기고 1년 내내 치킨을 팔았는데 네. 노광기 하나 못 사는 거죠, 이제. 아. 저것도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 또 여러 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뭐 일곱 여덟 대씩 들어가야 되는데 아. 보면 그건 쉽지가 않죠, 사실. 점점 이런 장비 투자의 어려움이랑 장비 공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건 이제, 어차피 이제 네.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ASML 한 군데에만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써도 못 사는 거고. 저도 이제 어디 기사를 보면은 네. ASML이 뭐 한 2023년 4년까지 70대 정도 수요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55대까지는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이거 구멍이 난 거죠 사실. 거기도 암만 더 만들고 싶어도 네.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은. 그리고 자기들이 이거 직접 만드는 애들인데 요 숫자가 갑자기 서프라이즈 나서 100대 만들었네 이게 가능할 리가 없죠 이 그렇죠, 기술이. 그렇죠, 네. 뭐 이 공급 이게 공급 부족할 거라면 뭐 기정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일 팔고 싶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데. 네. 저거를 뭐 다른 회사가 네. 저 기술을 따라잡는다라는 것도 현재로서는 그렇죠. 불가능한 거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나노 이하 네. 여기 가면 EUV를 전부 쓰기 시작하는데 ASML 발표를 보면 한 달에 웨이퍼 4만 5천 장 하는데 네. 그 10개에서 20개 정도 EUV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7나노에서 5나노 뭐 4나노 3나노 가면은 더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네. 네. 근데 잘 보면은 EUV 생산량 보면 한 분기에 뭐 9대 10대 뭐 이래요 보면은. 네. 네. ASML이 열심히 만드는 거. 그러면 요거 환산해 보면은 뭐 요걸로 전 세계에 연 9만 장 정도 그 웨이퍼 만들 수 있는 거 EUV로. 네. 근데 원래 TSMC는 그 1년 그 월 12만 장 정도 규모로 캐파를 가지고 갔어요. 뭐 삼성은 3만 장, 4만 장 하는 거 같고 이건 저도 뭐 어디 발표 보고 하는 거 정확하진 않아요. 네. 벌써 여기 EUV 생산량이랑 비교해 보면 한 달에 한 15만 이상 나와야 되는데 양이 안 맞아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TSMC가 전 세계 EUV 다 쓰면은 자기들 만들던 만큼은 만들겠죠. 그럼 기존에 뭐 삼성 이런 데 쓰던 고객들은 뭐 손가락을 빨아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EUV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그러면 첨단 웨이퍼 그 예를 들면 7나노, 5나노 같은 첨단 웨이퍼에 대한 그 의존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접근들을 취하냐면은 이거는 그 보조 자료죠. 그 네. 미주호에 있던 건데 뭐 넘어가고요. 이제 그래서 한 가지 사람들이 떠올린 것이 이제 미세화의 이익이 칩 위에서도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좀 미세화의 이익이 분리가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인텔에서 CPU를 만들고 네. 다음 세대 CPU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세 공정을 넘어가면 줄어들죠. 근데 그 칩 하나를 CPU 하나를 기능상으로 분리를 해보면. 많이 줄어드는 곳과 조금 줄어드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7나노에서 5나노 넘어가면 SRAM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PCI 연결하는 데는 별로 안 줄어들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분리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럼 많이 줄어드는 녀석은 첨단 공정으로 만들고 덜 줄어드는 애는 옛날 공정으로 만든 다음에 둘이 붙이겠다. 약간 좀 혼용을 하는. 그렇죠. 기존에는 워낙에 미세 공정을 넘어가면 이제 크기가 덜 줄어드는 애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쓴 거죠. 네. 근데 뭐 웨이퍼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칩을 쪼개서 붙이는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트위터에서 가져온 건데 인텔이 11세대인가 그래요. 11세대 예. 모바일 칩인데 네. 그래서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것들 요거나 예. 요거 요런 부분은 제가 미세화를 가도 잘 줄어들질 않아요 크기가. 아. 칩에서 제가 나머지 남겨놓은 데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들은 예. 로직 부분은 많이 줄어들어요. 저게 그 우리가 보는 PC에 들어가는 CPU. 네, CPU 구조죠. 그 안에 있는 구조죠.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냥 CPU 한 덩어리지만 이 안에서는 사실 미세 공정을 넘어가면 좋은 데랑 아닌 데가 쪼개지는 거야. 조건은 두 개예요. 크기가 많이 줄어들거나 예를 들면 7나노에서 5나노 가면 크기가 많이 줄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크기가 많이 줄지 않으면 전력 소모량이라도 적어져야 돼요. 아하, 그렇죠. 중요하죠. 네. 전력 소모량이 줄는 부위는 그 제가 부가가치를 더 가질 수 있고 칩을 팔 때 네. 그 면적을 줄이면 뭐 칩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 밖으로 빼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네. CPU라고 해서 그냥 한 덩어리로 하나의 공정으로 다 네. 만드는 게 아니라 미세 공정으로 정말 그 7나노 이하?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네. 한 10나노? 맞습니다. 네. 초미세 공정까지는 아니어도 되는 거랑 같이 이제 만들어서 나중에 붙이게 되는. 그렇죠. 네. 아. 당연히 식으로. 붙이는 건 비용이 있는데 예. 미세 공정으로 얻는 그 비용상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제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아, 저렇게 해서 네. 현재 올라와 있는 기술상으로 최대한의 네. 효용 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네. 예를 들면 AMD는 이미 이런 부분들 빼서 IoT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한 것처럼 AMD는 이제 칩렛이라는 형태로 이걸 쪼개서 네. 실제로 아까 봤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은 이제 CPU에 해당하고 예.
여기는 그 크기 잘 안 줄어드는 애들 아이오다이라는데 이런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걸 기판 연결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네. 요 밑에 배선으로 연결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내가 여기서 설명은 안 하겠지만 반도체는 크기가 작아지면 수율이 올라가요. 크기가 작아지면 수율이 네. 올라간다고요? 제가 웨이퍼 위에 칩을 100개 만들었다 그러면 네. 거기 예전 제가 먼지가 하나 떨어졌어요. 아. 그럼 100개 중 하나 뻗었으니까 수율 99%죠. 네. 근데 200개가 있는데 웨이퍼 위에 아. 먼지 하나 떨어졌어요. 아. 199개 살았죠. 네네네. 그 극단적으로 제가 웨이퍼 하나가 칩 하나면은 수율 0%죠. 아하. 그래서 수율이 올라갑니다. 쉽게 아. 설명하면. 아. 그런 개념이구나. 네. 아, 재밌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조금 더 과감하다고 해야 돼? 조금 비싸고 좋은 어프로치 합니다. 이미비라는 걸 쓰는데. 네. 이제 이쪽 친구들은 이렇게 칩을 이제 쉽게 말하면 AMD 쪽의 칩렛 어프로치는 다른 칩을 3개 만들어서 엮는 구조인데 인텔의 이밉 같은 솔루션은 아예 단일한 칩을 4개를 쪼개서 만든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가 다른 칩인 거 알고 움직이는데 인텔의 어프로치는 좀 다르죠. 좀 더 비싼 결합인데 좀 더 효율이 좋은 그런 결합을 쓰고 있죠. 네. 뭐 요지는 서로 그 비용이나 기술력을 놓고 다른 접근을 취해 본다는 거죠. 뭐 여기 핫한 곳이죠, 되게. 네. 그럼 여기서 좀 더 벗어나면 이제 이런 거는 2.5D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칩이 그 2차원 평면상에 따로따로 놓여 있죠 보면. 네. AMD도 보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아예 3차원 적층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 예를 들면 CPU랑 메모리를 보면요, 이 다리가 엄청 많죠. 네. 요게 10세대고 요게 12세대인데 네. 다리가 엄청 많습니다 얘네들. 근데 보통 요 다리 개수는 뭐가 정하냐 하면 메모리예요. 저거는 그 BGA 방식으로 네 그렇죠. 저 하나하나 다 솔더볼 그렇죠. 네. 거죠. 네. 요 핀들이 다 기능이 있는데 메모리 관련된 게 제일 많습니다 이런 건.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메모리를 계속 붙이는 이유는 두 개인데 용량이 필요해서기도 하고 한 번에 그 메모리에서 많이 읽어오고 싶어서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걸 한 8,000개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생각해도 좀 배기가 싫죠. 아, 배기도 싫고 여기서 CPU는 요 영역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을 할 거냐 이거죠. 여기까지. 이제 공간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네. 뭐 신호 문제도 생기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아. 생겨나겠죠 여기서. 네네네. 이제 그런 제한들을 넘어가려고 아예 요런 거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막 수직으로 쌓는 연결들을 만드는 거죠. 아. 꼭 CPU랑 램뿐만 아니라 다른 네. 칩들도 서로 큰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면 이런 복잡한 방법 쓰지 않고 위로 쌓아 올리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저거는 뭐 네. 서버용이나 네. PC처럼 공간이 되는 데들은 네. 저게 용이할 네. 테니까요. 실제로 이거 서버 칩인데 이거 LGA3647이거든요. 네. 서버 칩은 그 메모리 채널이 더 커요.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개수 많은데 앞에 모습이랑 봐도 다리가 훨씬 많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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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냐 뭐 이런 거죠. 계속 이렇게 늘리느니 통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예 CPU 위에다가 얹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미 GPU는 그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D랑 이 2.5D라고 했던 거 앞에서 네. 그거랑 위로 쌓는 거를 잘 섞어가겠다는 게 인텔이 한 2018년쯤 발표했던 방식인 거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TSV 같은 건 3차원인데 네. 비싸요. 네. 비싼데 대신 대용량 데이터도 많이 옮기고 전력 효율도 좋아요. 근데 이런 비싸고 효율 좋은 거를 제가 얘들 하루에 한 번 커뮤니케이션하는 칩에 붙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관계가 그 굉장히 가까운 메모리랑 CPU 이런 녀석들은 뭐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데이터 양은 많지 않다. 작은 거 쩝쩝쩝쩝 던진다. 네. 그러면 인텔 같은데 이밉 같은 거 쓰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좀 싼 거 네. 아예 MCM 이런 거 만들 때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아. 뭐 이런 흐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패키징이 계속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그 용도에 따라서 고차원으로 패키징을 하느냐 단차원으로 네. 가도 되느냐 선택의 문제고. 네, 뭐 요 그림이 딱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반도체 회사들이 설계도 그렇고 요렇게 이거 한 공정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요런 CPU 코어 같은 건 7나노로 하고. 네. 이런 것 중에 좀 덜 쓰는 거 메모리 접근한 거 이런 14나노로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건 14나노 섞어서 네. 대신 걸 결합으로 해결하는 거죠. 신기합니다. 뭐 이거는 인텔의 그 포베로스 예시인데 뭐 이래요. 패키지 안에 아,
저런 식으로 베이스다이라고 그 칩들을 붙일 수 있는 실리콘 조각을 놓고요. 네. 그리고 요거 굉장히 작은 BGA 같은 물건들이에요, 이게. 네, 네, 네. 그런 물건을 놓고 위에다가 컴퓨터라고 써 있는 요것도 칩이죠. 칩을 놓고요. 그 위에다가는 D램을 패키징으로 얹겠다. 요런 식의 계획들이죠. 아, D램까지 네. 위에다가. 그러니까 인텔 계획은 요런 거 요 컴퓨터 위에도 여러 개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공정으로 이런 것도 연결하고 요것도 하나의 다, 그냥 PC화가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건 아직까지 이제 구상인 거죠? 뭐 실제 제품은 하나 나왔죠, 인텔도. 아, 그래요. 그 임입 같은 거는 다음번에 그 다음번 서버 프로세서 나올 거고 네. 요거는 그 레이크필드라는 물건에서 한번 사용해 봤죠. 레이크필드는 CPU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죠. 이제 프로젝트 이름인데 프로젝트 이름. 정확하게 요 조그만 칩 하나 안에다가 네. 여기서 그 베이스 쪽에다가 뭐라 하면 베이스 다이랑 위에 CPU를 한번 요 포베로스랑 걸로 연결해 본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쌓아봤다 이런 물건인 거죠. 이제 계속 시장에 나타나겠죠. 인텔의 발표를 보면 계속 이 포베로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로드맵도 있는 거 보면 네.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물건들이 아마 노트북부터 나올 거예요. 네네. 되게 기대가 되는 것들이죠. 기술 발전. 오히려 노트북에 저런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공간이 훨씬 더 절약이 되는. 공간도 절약되고 전력도. 이제 전력도 줄죠. 왜냐하면 네. 가까워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게 지금 현재까지. 네. 그렇죠. 이 모습이고. 그러면 결국 회사들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 제가 함부로 할 말은 아니겠죠. 네. 사실. 다들 알고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단순히 트랜지스터 경쟁만 해서는 이거 원가를 차지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트랜지스터 경쟁이라고 하는 거 이제 미세화. 네, 뭐 3나노, 네. 2나노, GAA, 뭐 네. 핀펫 다 좋은데 사실 그것만으로 밀도가 낮아지는 건 쉽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다음번 2나노 하는데 EUV 사용량이 하나도 안 늘었다. 뭐 그러면 혁명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계가 이제 점점 네. 가까워진다는 거죠. 어차피 뭐 TSMC 하는 거나 인텔 하는 거나 삼성전자 하는 거랑 뭐 순서만 차이 있지 새로운 스킴을 얘가 먼저 하면 나도 하고 쟤도 하고 하면서 아마 비슷한 모양의 트랜지스터로 계속 갈 거예요. 여기는 네, 네, 네. 결국 이제 운영의 묘가 좀 더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새로운 트랜지스터 뭐 새로운 공정도 중요한데 네. 과거의 공정을 계속 써서 이제 원가도 차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뭐 파운드리가 됐건 메모리가 됐건 좀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회사에 가까워져야 돼요. 사실 TSMC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설계회사는 솔직히 내가 마켓에 반도체 빨리 나오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스냅드래곤 설계했으면 그 제조하고 테스트해서 빨리빨리 팔아먹으면 좋지. 네. 내가 이 칩을 파운드리에 맡겼다가 어디 패키징 회사에 갔다가 또 어디 갔다 아... 이래야 뭐 이러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빨리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요소들 아까 말했던 뭐 패키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회사 안에서 다 돌아가고 그 안에서 정보를 보면서 돌리면 굉장히 좋겠죠. TSMC 좋은 점 중 하나가 그런 겁니다. TSMC는 그 뒤에 이제 패키징까지 그렇죠. 한 번에 다 해주는. 그래서 사실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 진출한다고 하는데 네.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표도 하고요. 이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금속에서 배선 같은 거 뭐 파워비아 이런 거 하는데 네. 그런 것도 보면 파운드리 고객 입장에서 좀 그 매력이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게 뭐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고 좀 그런 쪽으로 힘을 써줘야 이제 이기겠죠. 이런 싸움에선. 좋습니다. 공정에서 이어지는 부분은 여기까지. 네, 그렇죠. 네. 예, 요게 서론이었습니다. 반도체 제국의 미래 책을 읽기 위해서 혹은 조금 아니, 더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 이걸 보면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큰일 났죠? 이거 모르겠네. 뭐 알아서 아시겠죠, 사는 분이. 추천사와 고글 하겠지만 어쩌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반도체는 뭐라 해야 되나 뭐 전류가 네. 흘렀다 흐르지 않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그렇죠, 수 있는 네. 요 정도로만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실 테니까 그렇죠. 약간 기본적인 거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 그 수출 1위 품목이 이제 반도체이고 네,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이 반도체랑 엮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약간 저는 참 반도체 제국이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를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각 기업들을 이야기한 겁니까? 사실 기업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 반도체 제국이라는 단어는 네. 저자 본인이 직접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출판사에서. 원래 예술 작품도 이름은 예. 그 본인이 안 붙이잖아요. 아. 뭐 동료가 붙여주고 그러는데 아, 네. 제목도 출판사가 붙였고요. 네네네. 저도 이를 받아보니까 반도체 제국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국이 뭐지 하다가 생각해보니 각 기업들이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 위에도 뭐 삼성, 인텔, TSMC, 뭐 네.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물론 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은 조금 가야 할 길이 멀긴 합니다만 메모리 반도체는 뭐 압도적인 일이고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하이닉스랑 삼성 합쳐서 한 70% 정도 네. 되잖아요. 정말 잘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 쪽 역설 좀 짚어보자면 삼성이 도쿄 선언을 한 게 1983년. 그렇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 아, 책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예, 전제 미리 읽었기 왜 때문에 기억이 안 나지. 뭐 하여튼 80년대 뭐 이런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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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 그 DRAM 점유율이 한 70% 그렇죠. 됐는데 당신 일본의 점유율이 70%가 넘었었다고. 네. 예. 이제 그렇게 된 이유들은 사실 DRAM도 예. 이제 인텔 같은 데도 했습니다. DRAM을. 네네네. 근데 이제 인텔이 DRAM 하던 시기에 일본이 들어오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이제 옛날에 컴퓨터 엄청 비쌌어요. 이게. 네. 그래서 컴퓨터 엄청 비쌌는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됐냐 하면 거대한 서버실 안에다가 네. 슈퍼컴퓨터 같이 놓고 모니터랑 키보드만 있는 단말을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구조였어요. 이게. 이거 메인프레임이라고 하죠. 이런 걸. 아. 그때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게 당시에 비싸잖아요. 일종의 중앙 컴퓨터. 예, 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죠. 예, 네, 메인프레임 관리자도 많이 뽑고 네. 비싸니까 이거 죽으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 개별 부품들도 굉장히 품질이 좋아야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CPU도 수명이 되게 길어야 되고 메모리도 수명이 길어야 되고 뭐 그랬던 거예요. 네. 그 분야에서 일본이 굉장히 뛰어났죠. 네. 그래서 사실 인텔 자체가 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걸로 알아요, 저는. 그때 인텔이 선택한 게 이제 CPU에 집중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일본 회사들이 막 그 DRAM 시장을 차지하고 한참 지났습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한국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상황이 바뀌는데 예.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드디어 IBM 쪽에서 그 퍼스널 컴퓨터로 PC라고 부르죠. 이 앞에 예. 있는 랩탑도 다 그런 건데 예. 개개인이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엽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이런 시대가 오면은 컴퓨터를 10년 쓰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DRAM을 한 10년간은 DRAM을 껴놨다고 해봐요. 네. 근데 제가 실수로 밟았어요. 이걸 떨어뜨리거나. 제품은 죽어버렸죠. 네. 그리고 여기 10년간은 DRAM을 쓸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사용자 컴퓨터 같은 거는 문제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쓰다 귀찮으면 그냥 전원 꺼버리고요. 네. 그냥 오래되면 갖다 버리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일본이 만들던 그런 고품질의 DRAM들이 이제 그 비용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과잉 이게 그 기술이 과다한 거죠, 이제.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오래 타도 한 10년 탈 거예요. 근데 엔진에다가 제가 비용을 막 투자해 갖고 100년간의 엔진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어차피 폐차할 거예요, 그 전에. 네. 소용이 없죠.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이 끼어 들어온 거죠. 그걸 이제 쓸데없는 고퀄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필요치 않은 부분까지. 약간 그렇죠. 일본의 어떤 장인 정신? 그렇죠. 이런 것과도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고객을 끌고 가는 느낌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아마 좀 전체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뭐 경직되어 있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반도체 MOSFET이라는 게 작정하면 네. 예. 웨이퍼 위에다 노광이라는 도구를 쓰면 왕창 만들 수 있잖아요. 해보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퍼스널 컴퓨터 시대 열리면서 삼성전자 같은 데가 이쪽의 패러다임을 확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네.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죠. 원가를 빠르게 절감을 하면서 많이 이제 네. 대량 생산을 하는 그 구조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원래 DRAM은 좀 사치제였는데 네. 이게 김밥 수준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수준이. 김밥에 가까운 소모품이 되는데. 네. 이제 일본에서 이제 손으로 말고 있었다고 하면 한국에선 기계로 그냥 좀 미워도 되니까 모양이 어허. 조금 덜 맛있어도 되고 그냥 김밥 기계로 막 말아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렇게 해서 일본을 넘어버린. 네, 그런 모습이죠. 네. 그 지금 일본에서 DRAM 메모리 반도체 네. 만드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디램 만든 회사 없죠 이제. 이제 없죠. 엘피다가 일본. 네, 이제 엘피다였던 것으로 변했죠. 이제 마이크론한테 넘어갔으니까. 아하, 네. 그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한테 그렇죠. 인수가 된. 그게 2012년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한 10여 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이나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제일 많이 이제 들렸던 용어 네. 중에 하나가 치킨 게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킨 게임. 요즘엔 잘 그런 표현 안 쓰지 않나요, 요즘에는? 아, 뭐 그렇죠. 이게 그 원래 엘피다가 죽기 전에는 예. 이 반도체 시장 특히 디램 시장이 CPU는 괜찮 되게 살벌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90년대 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고요. 뭐 거의 뭐 2000년대 이럴 때는 가격이 80몇 프로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래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커피집 하는데 어제 커피 4,000원이었는데 오늘 800원에 팔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종업원도 자르기 힘든데 네. 이 반도체 원가는 한 절반 정도 설비거든요. 예. 이미 깔아놓은 설비에서 감가상각 뜨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죠. 감가상각비라도 버틸려면 공장을 계속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선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반도체를 지금 반도체 시장 가격 50원인데 네. 제 원가가 인건비 30이랑 기계 30 하면은 60이죠. 그 이거 돌리면 10씩 손해를 봐요. 네. 근데 제가 이 기계를 안 돌리면은 매출이 빵 되죠. 그리고 감가상각 30이니까 손해가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수요가 한번 꺾이면은 모든 회사가 다 같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날아가다 언제까지 가냐 하면 하나가 이제 꼬르륵 해서 부도가 나면은 예. 공급이 줄죠. 그러면 가격이 또 오르죠. 네. 그러면 이제 돈이 생겨 또 신난다고 투자를 하죠. 그럼 네. 또 그 일을 생기고. 또 하나 죽어나가면 또 후누나사가 또 하나 죽어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1등 2등이란 미국 회사 남으니까 끝난 거죠 이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2012년 엘피다의 파산이 마지막 그렇죠. 이었고 사실상 네. 그렇게 되면서 치킨게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서서히 네 그렇죠. 그 치킨게임의 핵심은 말 그대로 이제 고정비를 그렇죠. 낮추는 네. 거였고 그거는 곧 미세 공정을 더 빠르게 도입을 한 곳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렇죠. 거기서 뭐 당연히 이제 삼성이 그걸 네. 주도를 해왔던 이게 미세 공정 하나 넘어가면 원가가 한 40%씩 줄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1등 회사는 블루오션인데 2등 회사는 레드오션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 왜냐하면 원가가 100이냐 70이냐는 지금 시장 가격이 한 90원이다 그러면은 네.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흑자고 한쪽은 적자인데. 사실 하이닉스도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채권단 공동관리 그렇죠. 네, 대주주가 네, 은행들이었잖아요. 네. 그때 은행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정부에서도 그거 네. 뭐 파산은 못 시키겠고 네, 뭐 물렸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민영화 아니 민영화는 아니죠. 은행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채권단 예, 관리죠 이제.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주인을 못 찾았었죠. 나중에 가면 이제 덩치가 커서 주인을 예, 못 찾는 뭐 그런 거죠. 현대그룹이 다시 한번 인수하겠다라고 나섰다가 자본 조달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었었고 12년이죠. 12년에 그 SK그룹이 네, SK가 차가운데. 들어왔고 뭐 계속 얘기는 있었어요. 뭐 범현대가 가져가지 않느냐 맞습니다. 뭐 STX가 가져갈 수도 있다. 뭐 효성도 옛날에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되게 예전인데 한 번씩은 다들 이제 이렇게 간을 봤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현금 지출 회사에 예, 예. 아마 겁먹게 하기 충분하겠죠. 2000년대 초반에는 LG도 검토를 했었다가 아이고 안 하겠다. 예. 못 하겠다. 이것도 뭐 그때도 뭐 조단위 현금은 뭐 부담스러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숱한 역사들이 좀 있었던 거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뭐 네. 어느 정도 이제 가르마가 좀 타져 있는데 네. 사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네, 아, 그렇죠. 플래시 네. 메모리 쪽은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디램 반도체 쪽하고는 조금 시장 규모가 다르죠. 시장의 질이 많이 다르죠. 뭐 규모야 디램이 조금 큰 정도일 건데 네. 이 낸드 플래시는 사실 이제 단품 네. 진짜 순수하게 낸드 플래시만 파는 비즈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제 낸드 플래시는 대부분 컨트롤러랑 엮어서 SSD가 됐건 우리 스마트폰들과 UFS가 됐건 혹은 그 메모리 카드를 만들건 그렇게 팔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소자적인 특성의 문제가 있어도 네. 그렇게 컨트롤러를 엮어서 소프트웨어를 개입시킴으로써 감출 수 있는 게 많죠. 아하. 그래서 여기는 그런 디램 같은 치킨 게임이 잘 안 일어난 거죠. 아하. 정확하게 그 치킨 게임이 나서 죽어 넘어가기 전에 시장의 질이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접시의 개념이고 랜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책꽂이? 책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뭐 성능 차원에서요? 아니면 용도 차원에서 보면은 아, 뭐 그러니까 그렇죠. 혹시나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억을 저장해 놓는 장치고 D램은 그 일시적으로 제 CPU 그렇죠. 처리를 뭐 하기 위해서 좀 이런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낸드 플래시가 좀 냉장고 같은 물건이고 네, 담아놓는 네, 그리고 이제 D램 같은 좀 도마에 가까운 물건인 거죠. 도마. 네. 맞아. 아, 그 표현이 더 정확하네요. 그래서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SD 카드를 꼽거나 그렇죠. USB를 분명히 꼽거나 하면 내가 좀 전에 분명히 포맷을 해서 컴퓨터에 꽂았는데 네. 뭔가 폴더가 또 만들어져 있고 아, 그 안에 뭔가 시스템이 포함이 돼 있다. 아, 그거는 OS가 거잖아요. 만든 거고요.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컨트롤러의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그렇죠, 그렇죠. 사용자한테 보여주지 않죠, 그런 거. 근데 그걸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뭔가 그 안에서 보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네. 네. 그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고. 네. 근데 사실 하드디스크도 그래요. 하드디스크도 우리가 뭐 하드디스크 아시나요? 네네네. 동그란 원판에만 삥삥 도는 거. 그렇죠. 그것도 앞에 컨트롤러가 붙어 있고 컨트롤러 네.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얘도. 이게 그 저장하는 미디어들은 다 그렇게 앞에 컨트롤하는 애들이 붙습니다, 이제. 그게 일종의 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의 하자까지도 감출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아, 그렇죠. 그 네. 역할도 한다면서요. 사실 예전에 낸드 플래시 초반에는 뭐 지금도 애플은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 로낸드라고 부르는데 네. 그냥 메모리 회사가 만든 낸드만 사다 쓰고 그랬어요. 근데 낸드 플래시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 품질 특성이 나빠졌어요. 미세화를 하면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삼성 낸드를 사다가 그 낸드를 직접 스마트폰 아니고 그때 피처폰 OS가 관리하고요. 네. 하이닉스 낸드 사다가도 걔가 관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낸드들의 특성이 제조사마다 많이 달라져요. 나빠지는 방향으로. 근데 나빠지는 방향이 다른 거죠. 삼성은 뭐가 나빠지고 도시반 뭐가 나빠지고 하이닉스는 뭐가 나빠지고. 그래 놓으니까 폰 회사들이 모든 낸드에 대응하게 뭔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반도체 제조사들이 직접 해서 주는 거예요. 야, 이대로 써라. 이 책을 보니까 랜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이 이제 확 성장하게 네. 된 계기가 애플의 아이팟 영향이 그렇죠. 굉장히 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원래 플래시 메모리는 그 나왔을 때 두 종류가 있었어요. 랜드 플래시랑 노어 플래시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네. 랜드 플래시는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쓰기 어려운 특성이 많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썼다 지웠다 하는 게 되게 복잡합니다. 읽는 것도 복잡하고 근데 노어 플래시는 지우는 건 어려워도 읽는 건 좀 쉽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법이 쉽기 때문에 노어 플래시를 많이 썼죠. 네. 메인보드라든지 뭐 이런 데 롬이라고 부르는 애들 자리에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네네네. 이제 그러던 중에 시장이 한번 바뀝니다. 원래 그래서 랜드 플래시는 어디에 사용했냐 하면 좀 쓰기는 어려운데 노어보다 밀도는 높으니까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그런데 좀 하드디스크는 들어갈 수 없는 곳. 네네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는 그 최소한의 크기가 좀 커요. 또 크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일단 그 플래터라고 부르는 원판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원판이 막 이렇게 네. 돌아가는 구조니까. 근데 랜드 플래시는 원판이랑 모터가 없으니까 훨씬 그렇죠. 최소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이제 성능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디카 이런 데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애플이 이제 나타납니다. 애플이 이제 그 MP3 같은 거 유행하던 시절에 네. 그 이제 디자인이 엄청난 물건, 이제 디자인 혁신이 있는 아이팟 나노라는 아이템을 떠올린 거죠. 그러니까 얘들의 생각은 이런 거요. 이제 그 무게는 뭐 몇십 그램 밖에 안 하고 목에 걸 수 있는 무게여야 되고 엄청 조그만데 노래는 뭐 한 1000곡 들어가야 되나? 뭐 100곡? 네. 1000곡? 이런 요구사항 준 거죠. 네. 근데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위에서 시키면 이제 색깔이 바뀌는 펜을 만들라고요? 그럼 공돌이들 니들이 생각해야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디자인이 나왔죠. 우린 아이디어를 준 거야.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하드디스크로 안 돼요. 해보면. 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는 그렇죠. 크니까. 예. 그래서 넣어보면은 또 하드디스크 뭐 세워놓고 그런 품질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렇죠. 원래 그 원판이 계속 돌아가는 건데 네. 움직이면 계속 고장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선택한 게 그 랜드 플래시인 거예요, 그때. 네, 네, 네. 랜드 플래시는 이제 최소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뭉쳐놓으면은 밀도도 높아지고. 네, 네. 뭉쳐놓을 수 있죠, 쉽게. 그래서 이게 그 애플 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아이팟 나노라는 엄청난 물건을 만들려면 랜드 플래시밖에 없구나. 그래서 실제로 아이팟 나노는 마구 유행합니다, 이게. 네. 마 유행하고 그 과정에서 랜드 플래시 수요가 쭉 늘면서
그 아이팟 나노를 판 시점에 노어 플랫이랑 낸드 플랫이 가격 역전이 일어나요. 네. 낸드가 싸졌죠. 네. 그 규모의 경제가 일어난 거죠. 이쪽에서. 그러면서 노어 플랫이는 구석으로 밀려나고 낸드 플래시가 그 메이저한 물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원래 디지털 카메라 같은 좀 이거는 단순한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벗어나서 사용자한테 굉장히 가까운 물건이 된 거예요. 그때 낸드 플래시가.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의 포텐셜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고 할 수 있죠. 저도 기억에 나는 게 2000년도? 2001년도? 그때 이제 언론정보학과 주신 아, 네. 교수님이 그런 거야. 카메라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나온다고. 이제 너희들 필름을 안 써도 되는 시대인데 디지털 카메라보다 메모리 카드가 더 비싸다. 아, 그렇죠. 메모리 카드 요만한 거 하나에 천만 원, 이천만 원이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다. 아, 그런 시대가 어떻게 오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한 벌써 한 20년 전이네. 이제 지금은 아. USB 스틱 이런 거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그렇죠. 다 그때 뭐. 규모의 경제가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 애플 아이팟? 네, 아이팟 요 덕을 제일 큰 게 크게 본 게 이제 삼성 반도체였던 네, 그렇죠. 거고. 이게 어느 정도로 공급이 그 잘 됐냐 하면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할인을 해주고도 네. 그 애플이 원하는 공급을 다 채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공급이 어느 정도냐면 다른 MP3 회사들은 낸드 플래시를 구할 수 없는 레벨. 그러니까 그 회사들 다 쓸려 나갔겠죠 아마. 다 애플이 쓸어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또 손해를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그런 MP3 쪽 경쟁사였던 포탈 플레이어가 거래를 잃고 삼성의 설계랑 파운드리가 거기서 또 빛을 보는 순간이 오죠. 설계랑 파운드리가요? 예, 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만 공급한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아.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패키지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 아이팟에 낸드만 떨렁 있으면 아무 물건도 아니죠 이게. 네, 네, 네. 노래가 나오려면 그 미디어 처리하는 프로세서 있어야 되죠. 네, 네, 네. 그거 삼성 거 쓰면 되거든요. 아하. 이제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 포탈 플레이어 2006년 이럴 때 그 발표를 보면 큰 고객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삼성전자가 그 아이팟 주문을 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가 삼성 파운드리에도 아마 좀 큰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그 플래시 메모리 네. 그냥 그러니까 흔히들 SD 카드, USB 혹은 요즘에는 SSD나 그 SSD라고 하는 옛날에 HDD 하드디스크 그렇죠, 네. 드라이브를 대체하는 그러면서 부팅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 그 분야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플래시 메모리를 처음 개발한 게 도시바 네 맞죠 였다고 근데 정작 상용화를 한 건 인텔이었다고 아 인텔은 정확하게는 노어 플래시를 쓴 거죠 노어 플래시 그러니까 메모리 도시바가 그 낸드랑 노어를 만들었는데 인텔 쪽에서 노어 플래시의 그 응용처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노어 플래시가 잘 나가고 랜드는 잘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 도시바가 손을 잡았을 거예요 삼성이랑 네, 네. 라이선싱을 해줬을 거예요 그 설계를 그 1992년이라고 책에 나왔죠 네. 예. 그리고 그 시절에는 원래 지금처럼 펩이 뭐 100% 가동되고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반도체 제조회사로서의 도시바가 아니고 완제품 회사로서 도시바 입장에서는 좀 그 2차 3차 공급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목적을 두고 아마 라이선싱을 줬겠죠 아하. 그러니까 1992년 삼성전자가 도시바로부터 기술 라이선싱을 받아서 시작한 게 그렇죠. 그 플래시 네. 메모리라는 거고 그 냅뒀더니 이를 커져버린 거죠 이제 지금 도시바에도 그게 남아있나요? 남아있죠 아 남아있어요? 도시바랑 웨스턴 디지털은 그 사실 같이 갑니다 그렇게 아, 거의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하면 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부터 아, 떠올리실 그렇죠. 거라 근데 다들 이제 SSD 합니다 하기는 하나요? 랜드 제조하고요 둘이 그리고 그 아까 뭐 노어 플래시 메모리라는 종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상용화를 네. 해서 도시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갔던 게 인텔 네 그렇죠 인텔의 플래시 메모리 부문이었는데 이게 또 상징적인 사건이 SK 하이닉스가 이걸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아 그 인텔이요? 인텔 랜드 부문을 아 정확하게 여기는 그 노어 하던 부문은 아닐 거예요 인텔도 이제 자신의 그 서버용 SSD 만들려고 네 랜드 제조를 직접 했어요 계속 네. 마이크론이랑 손도 잡았다가 결국 깨지고 하면서 계속 해왔고요 네. 뭐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텔이 과거에도 그 디램 하다가 이제 포기한 것처럼 네. 랜드 플래시랑 SSD에서 따로 그 적자를 보진 않았을 건데 네. 그냥 뭐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가까운 문제일 것 같아요 인텔 입장에서는 네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랜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네. SK 하이닉스한테 팔고 인텔은 또 뭐 파운드리
를 또 강화하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 아, 뭐 그렇죠. 사실 이건 삼성전자랑 되게 관계가 있는 이야기겠죠, 이러면. 원래 인텔이 파운드리 한번 시도를 했어요, 예전에. 네. 그래서 LG 같은 것도 뭐 고객으로 들어갔다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네. 이제 되게 환경은 힘들어졌지만 나름 최근 공급망 문제에서 찬스를 본 것 같아요, 인텔이. 아. 그러니까 우리 파운드리 제조 네. 영역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게 뭐 가격 협상력에서도 유리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 그 2020년에 하이실리콘이죠. 네. 그 미중 무역 분쟁 때 TSMC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화끈하게 끊거든요. 네. 그래 놓으니까 TSMC는 매출이 무럭무럭 자라고 하이실리콘은 사라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여러 곳에서도 동북아의 제조 역량이 집중되는 게 되게 걱정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반도체에서 부가가치를 제일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사실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가 100조 원 팔린다고 하면 한 40조 원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봐야죠. 그럼 주로 어디서 가져가냐면 뭐 제조 장비 이런 데서도 가져가지만 네. 팹리스 설계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 자신들이 내놓은 보고서 보면 한 부가가치의 30몇 프로를 설계를 통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근데 이 설계의 부가가치는 무엇이랑 큰 관계가 있냐면 파운드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팹리스라는 거는 사실 칩을 설계하고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칩을 만들어줄 주체가 동북아에밖에 없는 거예요. 대만에, 한국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조금 위협이란 걸 알았죠. 왜냐하면 TSMC가 지금 하이실리콘을 물었는데 네. 반대로 이제 총구를 돌리면 미국의 뭐 우리 흔히 아는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전부 혼란일 거잖아요. 네. 사실상 한 70몇 프로를 TSMC가 하는 셈일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SMC가 미국을 이탈하는 걸 막고 한편으로 혹은 혹시라도 이탈해도 그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고른 회사는 인텔이겠죠. 왜냐하면 인텔 아직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탁 제조는 안 하지만. 그래서 그걸 제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주체도 인텔이라고. 뭐 그거 하나라고 봐야죠, 사실. 이제 와서 TI 같은 회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데가 예. 이제 10나노, 7나노, 5나노 경쟁을 따라올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아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거의 설계 그렇죠. 위주라고 보면 되나요? 설계랑 이제 이런 거 펩라이트라고 하는데 자기 펩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TSMC나 삼성전자랑 같이 달리기 하는 쪽은 아니죠. 이제 저쪽에서 조기 축구회 같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만 네. 만드는 정도. 월드컵을 나갈 생각은 없는 거죠. 아하. 회사 바로 사라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괜히 잘못 뛰어들었다. 네. 랜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그 SD 카드 네. 같은 거 구매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칩 메이커들이 좀 다양하죠. 아, 근데 이 플래시도 고품질의 플래시는 대부분 제조사들이 가지고 SSD를 만들고 네. 그래서 좀 품질 낮은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네. 웨이퍼에서 일부 그 낸드들은 또 그렇게 그 USB 스틱 만드는 회사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로낸드라는 물건이 좀 팔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이제 이 다섯 개 회사 뭐 인텔 뭐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서 낸드 플래시를 사서 네. 자기들이 컨트롤을 만들거나 컨트롤러도 사서 예. 그 안에 소프트웨어 짜 넣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 이거 DRAM이랑 똑같죠, 결국. 그렇게 해서 뭐 SD 네. 카드가 됐든 USB가 됐든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기의 브랜드들을 넣는 거고. 참 샌디스크도 몇 년 전에 한번 네. M&A가 됐죠? 네, 그렇죠. 그게 웨스턴 디지털로 넘어간 거죠. 그게 웨스턴 디지털로 네. 넘어가 있는 그쪽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변화가 또 빠르게 네, 그리고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한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래서 샌디스크랑 도시바가 네. 그 합자 공장을 돌리고 공장에서 물량을 쪼개서 쓰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 참 이 책에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 모르는 분들은 그런 질문 많이 아마 하실 거예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왜 이렇게 M&A가 많이 안 일어나느냐. 아, 삼성이 그렇죠, 네. 그 어마어마한 돈 쌓아놓고 왜 반도체 분야에서는 M&A를 공격적으로 안 하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 질문인데. 네. 근데 솔직히, 또 M&A가 별로 이렇게 효용 가치가 높지는 않다면서요. 왜냐하면 M&A를 하려면은 나름 시너지는 있어야 되죠. 그럼요. 근데 제가 회사를 합친다고 하면 시너지는 이런 거 기술 개발에서 돈을 아끼는 거랑 네. 시장을 좀 더 차지하는 거랑 뭐 네.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 메모리 솔직히 로직도 비슷하긴 할 건데 네. 이쪽은 그 M&A 한다고 해서 기술 개발에 그 어드밴티지가 오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일본 회사들이 계속 그 옛날에 있던 NEC나 그
아마 히타치 같은 데도 DRAM이 작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 합치고 합쳐서 망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그 엘피다를 만든 건데, 네. 그 엘피다도 사라졌죠, 결국. 네. 이게 이 제조 기술은 우리 앞에서 막 살펴봤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 뭐, 깎고, 노광하고, 뭐, 씌우고, 뭐, 요런 것들을, 그 사용하는 순서가 많이 달라요, 다들. 그러니까 동일한 모양의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도 안에다가 그 스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회사가 거쳐왔던 히스토리에 따라서 지들이 돌리는 게 엄청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랑 공정 따왔다고 해서 여기 적용해 볼 수 있고 그런 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어드밴티지가 없으니까 M&A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아, 예. 기술의 공정이나 과정 자체가 달라서 예. 회사를 사와도 그렇죠. 예. 합칠 수가 없는. 그냥 다른 공장에서 그 두 배로 그 연구개발 비용 쓰는 형태가 되겠죠, 아마도. 그래서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는. 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론 같은데 엘피다 인수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나머지 그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성공적인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야죠. 혹시 정인선 작가님이 네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와 이런 M&A가 일어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아, 저는 사실 그 엔비디아가 암 얘기 나왔을 때. 아. 뭐 지금 좀 트러블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반도체 제조나 이런 분야보다는 좀 클라우드나 네. 이후에 그 CPU, GPU 사이 어떤 그리고 혹은 인텔과 암 사이 어떤 대결을 보는 입장에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이것도 엔비디아가 ARM을 그 인수한다고 네. 했는데 ARM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설계 기초 그렇죠, 네. 기초 설계를 해주는 그런 회사. 그렇죠. 기술 기반 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이것도 여러 나라에서 기업 결합을 승인 안 해준 거잖아요. 예, 사실 좀 뭐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긴 하죠. 사실은 인텔 같은 데는 별로 달갑지 않을 거예요, 둘이 합친다고 하면.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GPU 같은 게 좋긴 한데 이제 다 이런 거예요. 결국 컨트롤은 CPU가 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서버를 잔뜩 놓는다고 하면 CPU가 있고 거기다 PCI 컨트롤로 쭉쭉 꽂아갖고 거기다가 GPU 카드를 꼽아갖고 CPU 위에 코드가 컨트롤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저도 AWS의 서비스 몇 개 써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네. 네. 그거 써보면 GPU는 좀 비싸요 이게. GPU를 쓰는 서비스는 비싸요. 왜냐하면은 아 아마존 그 웹 서비스 자체가 그건 네. 이제 클라우드인데 그렇죠. 그 클라우드도 요금이 달라요? 네, 제가 CPU 어디... 쓰는 거랑 GPU 쓰는 거 요금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GPU가 훨씬 비싸죠 해보면. 그거 사실 이건 뭐 제가 기술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CPU는 가상화가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CPU가 하나가 있어도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봉이김 선다를 할 수가 있어요. CPU 하나를 네 사람한테 팔 수 있죠. 사용 시간만 안 겹치면. 아하, 어차피 연산만 하면 되니까. 근데 GPU는 그게 안 되거든요. GPU는 무조건 하나 사용자한테 할당하면 누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아, 필요한 만큼 네, 그게 비싸지는 거죠. 설비를 갖춰놔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CPU가 붙으면 그럼 좀 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ARM을 인수하면은 ARM CPU랑 엔비디아 GPU 붙어있으면 그런 거 아마 AWS 들어갈 수 있겠죠. 아. 슈퍼컴퓨터에도 결합하기 쉬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ARM 기반의 서버가 AWS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 기존의 인텔 소프트웨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인텔에서 네. 돌리는 소프트웨어는 ARM에서 안 돌아가요, 사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GPU랑 ARM CPU 결합된 솔루션 팔기 시작하면 인텔도 조금 기분이 좋지 않겠죠, 이거는. 아,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거네요. 그 저기 우리나라는 맨날 네. 뭐 반도체 겨울이 왔다 어쩌저쩌 하면서 이제 가격 동향을 제일 중시하잖아요. 특히 아, 네네. 수출 1위 품목이니까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DRAM. 그렇죠. DRAM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스팟 가격 있고 고정 가격 아, 있고 그렇죠. 고정 네. 가격은 이제 뭐 몇 개월씩 이제 계약을 해서 네. 물량을 내보내는 거고 스팟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렇죠. 가격인데 거기까지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러면 이 가격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가격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힘의 우위에 누가 있는지 요거 좀 알려주세요. 아 그게 뭐 솔직히 중고나라나 당근이랑 뭐 다르지 않겠죠. 아 그게 네. 아니, 그냥 네. 서로 귀동냥 하면서 눈치 싸움 하는 거겠죠. 어. 저도 이거는 솔직히 잘 알진 못해요. 근데 결국 이거 정하는 거는 마켓이지. 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그 수요자의 힘이 무조건 강하다고 하면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막 기고 있을 거고 이게 공급자의 힘이 강하다고 하면 막 하늘로 날아가고 하겠죠. 네, 네. 아마 실제로는 제조는 뭐 조금 예측 가능한데 수요자가 예상치 않게 막 팍팍 튀어 나오는 모습일 거예요, 이게.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기 이러고 있다가 아 지금은 스팟 가격 좀 싸게 받아야지 하는데 네. 이제 잠자고 있던 어디 그 IT 회사 대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투자 두 배 이러면 이제 그러면 가격 막 변하는 거겠죠. 네네네. 뭐 그러면 야 물량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는 사실 요거 여쭤보려고 그 앞단에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합치면 세계 시장 점유율 70%니까. 아 그렇죠. 네. 이들이 사실상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담합을 해서 가격 올린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아. 공급량을 좀 줄인다. 아,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공급량 갑자기 확 늘린다라든 이런 식으로 시장 가격을 좀 좌우할 수 있다. 그렇게들 보지 않습니까? 아, 뭐 커지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걸 오케이 해주겠느냐 하면은 그 오케이 해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 수요 입장에서도 어떤 뭐 네. 재고를 좀 미리 좀 쌓아놓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아, 뭐 그렇죠. 움직임으로. 시장에서 참 그래서 그 서버 업체들이 뭐 DRAM 재고를 몇 주치를 쌓아놨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보면은 전에 가격 엄청 오를 땐 재고를 왕창 쌓아놨다가 네. 가격 확 떨어지니까 뭐 또 한참 안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뭐 제조사 입장에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재고 동향이나 이런 건 너무 좀 파악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윈터 이즈 커밍 레포시 나왔을 때 아마 모간 스탠리니까. 네, 그 아마 모간 쪽에서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나름 귀동량도 하고 했겠죠. 네네네. 그래서 뭐 대형 OEM도 만나보고 뭐 반도체 회사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가격 떨어지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 자체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짧은 다만 시간에 틀렸을 뿐. 아, 변했을 뿐이죠 상황이. 아, 변했을 뿐. 네. 이게 아, 그러니까 기존의 가격 경쟁력은 빠르게 미세화를 해서 네. 원가를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MS를 높이고 또 그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도 갖고 막 이런 아, 그렇죠.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까 아니면 좀 달라질까요? 앞으로? 자, 앞으로는 이 메모리 쪽도 되게 다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로직이랑 다변화. 똑같아요. 로직도 그 미세화의 이득이 줄어드니까 그 패키징이나 이런 데서 그 혁신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DRAM도 아마 그런 물건이 계속 나올 거예요. 사실 삼성 같은 데가 만든 그 PIM 요번에 나온 거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네. 메모리 안에서 데이터 처리를 좀 해주는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장벽을 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1년에 30%씩 미세 공정으로 원가를 가져가면 네. 예를 들면 중국 회사들이 따라올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미세 공정 두 단계 밀리면 원가가 두 배니까 네. 세 단계 밀리면 한 60몇 프로 원가 손해고 네. 근데 1년에 한 15%밖에 아낄 수 없다. 그럼 두세 대 차이면 해볼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갭을 무엇으로 메꾸냐 하면 그냥 고객과의 릴레이션이랑 그 응용처로 메꾸는 거죠. 사실 이 PIM 같은 물건은 메모리 회사랑 가깝게 일 안 하면 쓸 수 없는 물건이죠, 이건.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는 이제 되게 공산품이에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네. 제가 이 노트북에다가 하이닉스 DIMM을 꽂건, 삼성 DIMM을 꽂건, 마이크론을 꽂건, 어디 걸 꽂건 똑같이 돌아가요. 네. 끼면 끝이죠. 근데 PIM같이 응용처가 있는 물건은 반드시 내가 삼성 DIMM을 이해하고 낀 다음에 아. 그 삼성 팀에 맞는 드라이버도 막 깔고 맞아요. 어, 그거를 이용하는 소스 코드도 짜야 되고 이래서 릴레이션이 생겨야 돼요 둘 사이에. 아... 이거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한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삼성이 핌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써요. 그러면은 그냥 웨이퍼만 낭비한 거죠. 그거 웨이퍼 공간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대신 요 핌을 쓰면은 CPU 한 100배 성능이 나오더라 자기들 하는 일에서 예전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그럼 다 그거 쓰겠죠. 네, 그러면 배워서 쓰려고 하겠죠. 야, 네네네. 100분의 1이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 장벽을 만들어 가야죠. 요거는 굉장히 조금 네. 리스크를 감안한 그렇죠.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세공정은 사실 좋은 점이 생태계 조성에 노력이 없어도 네. 원가빨로 쭉쭉 찍어 누르면 경쟁자들이 그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제. 이제 아무리 저쪽에서 뭐 고객한테 뭐 PIM 같은 거 들고 와도 응 근데 너희는 두 배 비싸잖아 막 이러면 안 써버릴 거잖아요 고객이. 네. 근데 그 갭이 없어지니까 이제 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파운드리 분야를 놓고 보면 대만 TSMC 점유율이 한 50%대 후반 네. 이 정도 그렇죠. 되고 삼성이 20%가 좀 안 되고 네, 그렇죠. 그 격차는 좁혀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 사실은 잘하는 건가요, 그 정도면? 네. 뭐 이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네. 쉬운 건 아니니까.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면 돼요? 뭐 제가 그 회사 직원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이 파운드리는 네. 생태계 효과가 강해서 생태계 그 후발주자 진입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옛날 특히나 이제 핀펫 같이 3D 트랜지스터 나오면서 되게 심해졌는데 네. 이 설계 회사들이 고민이 이런 게 있어요. 이 트랜지스터 특성이 옛날보다 회사들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빨리 정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껍질은 또 껍데기는 똑같고 엔진을 두 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엔진 공급한 회사가 비슷한 엔진들을 공급하면 그대로 쓰잖아요. 네. 근데 엔진을 공급하는 두 개의 회사가 엔진 특성이 너무 다르면 빨리 정해야 돼요, 이거를. 네. 빨리 정하고 그거의 특성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MC 걸로 하면은 회로의 특성이 뭐 전기를 좀 덜 쓰고 대신 뭐 속도는 좀 낮고 뭐 요런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파운드리라는 사업도 이미 그 되게 종합 서비스 기업이고 그 파운드리라는 게 하는 일이 팹리스의 생태계 조성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칩을 하나 만들면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쓴다고 할 때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칩의 물리적인 위치가 있어요, 다. 네. 칩 여기에는 시계가 들어가고 칩 다른 부분에는 뭐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는 그 GPU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칩 하나가. 네. 근데 그 칩들이 전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칩의 일부분은 사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퀄컴이라고 해도 어디 조그만 회사에서 그 칩의 일부분을 모양을 그대로 사서 쓸 수 있는 거야. 어떤 뭐 특정 기능이 됐든. 그렇죠. 네. 뭐 시계 같은 거라든지 그럼 자잘한 거부터 네. GPU를 뭐 예를 들면 암에서도 그 GPU 같은 거 만들잖아요. 암용 GPU를 써도 되고 삼성은 뭐 AMD RDNA라는 거 가져다가 엑시노스에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물리적으로 박히는 거예요, 위치에. 네. 그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그 물리적인 위치는 어떻게 해야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냐 하면 파운드리가 정해줘야 돼요. 그 칩의 모습은 예를 들면 제가 삼성인데 GPU를 AMD에서 샀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로 그 포토마스크에 새겨져 있어요, 그 모습이. 네네네. 그러니까 칩의 오른쪽에는 AMD RDNA가 있다. 네. 이 모습이 박혀있는데 이 모습이 삼성 파운드리에서랑 어디냐, TSMC에서의 모양이 달라요. 왜냐하면 트랜지스터 모양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삼성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으면 TSMC 트랜지스터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팹리스가 들어가 있는 대로 가면요, 내 선택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 삼성 파운드리에 가면 RDNA랑 뭐 암 거밖에 없는데 TSMC 가면은 엄청 많은 거예요, 선택지가. GPU 종류 엄청 많은 거죠. 네네네. 그럼 TSMC 3나노에선 선택지가 8개 있고 삼성에 가면 2개 있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거의 모든 공정에서 다 그래요.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이 그런 IP 장사, 이제 직접 칩은 안 만들고 IP 장사하는 데들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은 다 TSMC 기준으로 일단 먼저 그 설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TSMC에서 됩니다 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TSMC 3나노에서 사용 가능한 설계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네. 파운드리를 염두에 두고 같이 설계를 네, 이제 하는. 그 보면 그래서 TSMC IP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 지적 재산권 그 설계들이죠. IP 얼라이언스. 네. 그 설계가 지적 재산권을 네. 이제 공동으로 함께 뭘 하는. 네. 네. 그러면 그 설계 하나를 만들면은 공통으로 검증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놓고 너 설계 끝났어? 그러면 이거 가져와서 이거 통과하면 TSMC 3나노에서 쓸 수 있는 거임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TSMC로 들어가면 선택지가 많은 거죠. 삼성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기는? 그냥 후발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팹리스가 100개 들어와 있는 곳이랑 10개 들어와 있는 거 비교하면요, 제 입장에서 100개 들어와 있는 애랑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많으니까. 네. 그 저는 이런 예시를 썼는데 옛날 청계천 뭐 복귀하기 전에는 거기가 뭐 각종 철물점부터 다양한 그 애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청계천 안에서는 필요하면은 필요한 가게로 막 가서 챙기죠. 그렇죠. 한번 이제 청계천을 네. 나가면 선택할 수 있는 가게들이 많으니.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청계천 안에 가게들도 가게끼리 막 주고받잖아요, 일을. 네, 네. 근데 제가 청계천 입주 고객인데 청계천 벗어난 거예요. 나 혼자 있죠, 이제. 예. 네.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조금. 네, 그러니까 팹리스는
서로 경쟁도 하지만 상호 의존적이에요. 내가 못 만드는 칩의 일부는 딴 애한테서 사다 쓰고 이런 좀 되게 자유롭게 오고 가는 방식인데 네. 그 오고 가는 바탕은 그 파운드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MC 3나노라는 공통의 룰을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는 네. 그 안에서 삼성에 가면 삼성 3나노라는 룰을 놓는 거고 그리고 또 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 중국의 그 이른바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것 네. 중국은 하려고 하고 미국은 계속 견제하려고 하고 해서 첨단 장비들 중국에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아,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좀 굴기에 성공한다 아니면 최소한 나름의 시장이라도 좀 구축한다 어떻게 지금도 보면 그 칭화유니 같은 데가 네. 뭐 어디로 넘어갔다 국책으로 넘어갔다 그렇잖아요. 네. 사실 그런 거 좋은 시그널은 아니겠죠. 돈을 버는 회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조 장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적 자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뭐 정보는 되게 제한적이니까. 네. 근데 거기서 예전부터 말했던 그 좀 야심찬 로드맵과 현실을 보면은 많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언젠가 제조는 하겠죠. 뭐 낸드는 지금도 좀씩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나올 때쯤 되면 디램 산업 같은 건 좀 재미없는 산업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중국은 뭘 해도 자기네 그 14억 인구 그 시장의 원체 크기 때문에 중국 내수만 해도 사실상 글로벌 시장이다라는 게 이제 많이 통용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 반도체 하죠. 분야에서는 또 이게 다를 수 있고. 아니 왜냐하면 이거 야채는 아니잖아요. 이게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내수 시장에다가 그 시장에 가서 D램 팝니다 이렇게 팔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수요는 전자제품의 부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성능이 한 뭐 1년쯤 차이 나면 모르는데 몇 년씩 차이 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랩탑 쓰는데 그쪽에서 한 5년 전 성능의 랩탑을 써야 되면 그리고 그거 수출도 해야 되면 그것이 먹히겠느냐 이거죠. 뭐 극단적으로 관공서나 그런 거 수요는 채울 수 있겠죠 중국이. 혹은 뭐 자국 기업들한테 사용을 강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되게 큰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 실제로 중국이 반도체 대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IT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서 이기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승패를 좀 정하려면 자국 반도체를 강요하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죠. 그래서 굴기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인공지능 이런 거 막 앞서가고 있겠죠. 응 잘해봐 막 이러고 가고 있겠죠 아마. 그러니까 반도체 어떤 생산 제조 측면에서 보면 네. 한계가 보이니 그쪽에다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투입하는 것보다 다른 자원에다 투입을 하는 게 그렇죠, 예. 훨씬 효율적일 수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굴기 성공한다는 대가로 자신들의 어떤 IT나 인공지능 쪽의 굴기를 실패하는 거는 옳은 일은 아니죠 거기서. 뭐 물론 중국은 이제 자원이 네. 많기는 합니다만 인적 자원도 네. 어찌됐든 그 안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쪽에서도 최종 목적에 어긋나면 얼마 이상 쓸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반도체 뭐 투자에 대해서 뭐 세제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인텔의 파운드리 측면도 네. 그렇고 미국도 그렇죠. 자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를 좀 더 늘리도록 해서 뭐 삼성도 텍사스에다가 네네. 공장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고 요런 틀 안에서는 좀 각 국가들 경쟁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포인트를 두고 보면 좋을지 아 지금요? 네, 이거 되게 네. 옛날보다 대결이 다각적이었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답이 사실은 하나는 아닙니다. 네. 예. 이게 그냥 국가의 경계를 놓고 보면 이제 서방 세계 쪽으로 반도체 제조를 좀 많이 끌어들이려고 해요. 네. 특히 미국이 그런데 말한 것처럼 TSMC가 하이실리콘 세계에 그래도 탑10에 들어가는 설계회사 하나를 그냥 죽였죠. 그러니까 동북아에 제조시설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미국에겐 리스크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를 일단 해결하려는 게 제일 크죠. 왜냐하면 TSMC 같은데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도 좀 들어갈 수 있고 네. 불안할 수 있고 또 TSMC가 혼자 커지면 중국의 영향력이 없더라고 또 이제 슈퍼을 진짜 뭐 미국 정부에게도 슈퍼을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안 주면 너희가 차지하던 부가가치 한 30몇 프로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안정시키려는 게 제일 큰 그림인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비하면 인텔이 유럽에다가 팹을 짓네 마네 뭐 미국 그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미국에 팹을 짓느냐 마느냐 이런 건 그냥 그 안에서 돌아가는 이야기겠죠 아마. 네. 그래서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고 네.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고 각 기업의 일자리 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제일 크겠죠. 뭐 지역에 어떤 거를 놓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파운드리들에게 어떻게 좀 당근과 채찍을 하는 거에 가까운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보장하는 게 없으면은 약속은 좀 공허한 거예요. 예를 들면 TSMC가 가서 우린 미국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뭔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목줄을 하나 채우는 것이 미국을 벗어나면 손해볼 그 거대한 공장이 되는 거죠. 근데 목줄만 채우면 안 따라오잖아요. 명분은 이제 그러면 보조금이 많아서 떠난다 이런 것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투자자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대만의 TSMC가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밸류에이션이 한 25, 30 그럴 거야 아마. 예. 삼성전자는 뭐 잘 받아봐야 PER 12배 뭐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지정학적인 염려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하고 맞대 있긴 뭐 그렇죠. 하지만 대만은 이제 중국이라는 큰 이슈가 있고 네. 그러면 지정학적인 문제는 거기나 여기나 비슷한데 왜 거기는 그렇게 고평가받고 왜 우리는 저평가받을까 삼성전자는. 뭐 그거를 평가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사실 네. 파운드리 마켓도 이게 아마 시간 지나면 한 번씩 불황호황이 올 거예요. 뭐 지금은 천년 호황 갈 것처럼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보통 TSMC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파트너에 가깝고요. 네. 거의 모든 회사가. 예. 삼성전자는 뭐 아마 물량 넘치거나 좀 다변화할 겸 가는 쪽에 가까울 거예요. 아. 그래서 좀 그 고객의 충성도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리스크들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고객의 충성도. 네. 적인 측면에서 뭐 시장 점유율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을 테고 네,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죠. 정인성 작가님도 뭐 주식 투자는 조금 하실 아, 예. 그러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아,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그 완제품 아니고 이제 완성된 반도체 기업들 예전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쪽을 투자하는 쪽이에요. 뭐 개별 장비나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쪽보다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예. 내가 과연 장비 회사를 평가할 깜냥이 되느냐. 아니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 아 근데 정말 제조 장비가 네. 좋고 나쁜 거는 현장이 정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제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8대 공정 설명을 했지만 네. 예를 들면 특정 회사가 우리는 그 증착을 잘해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텔은 그 코발트 같은 걸 썼어요. 그 지금 7나노로 이름 바꾸면 10나노 이런 거 할 때 네. 제가 이거 코발트 이런 걸 썼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증착 잘하는 회사들이 코발트 증착할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죠 그거. 그것도 알 수 없고 그러면 인텔이 그 다음에 또 코발트 쓸 거야? 다음에도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인텔이 코발트 쓰면은 삼성도 나중에 쓰나?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아하. 그 예를 들면 삼성은 전혀 다른 걸 쓸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네. 드디어 디램에 적용이 됐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거 원래 로직이 있었어요. 인텔이 인텔이 옛날 하이케이 예전에 썼죠 이미 CPU 만들 때. 네. 근데 이제 와서 하이케이 쓴다? 그러면 옛날 기술 쓰는 거냐? 그렇다면 보장은 없어요. 아마 머터리얼도 다를 거고 구조도 좀 다르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하이케이가 오래됐다고 해서 이것도 옛날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혹은 내가 집에 앉아서 뭐 몇 사람 만나보고 정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투자의 선택 자체가 그런 거는 어차피 완제품 회사가 제일 잘 아니까 네네. 알아서 잘 택하고 나는 그 수요 단위나 보는 게 마음이 편하다 좀 그런 거죠. 저는 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깊이 공부하면 남들보다 좀 앞서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밤잠을 설치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이제. 그렇죠. 그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 쪽이 원래 한번 파트너십을 잡으면 그렇죠. 원래 그쪽은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오고 막 나가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진 뭐 않죠. 다른 자동차라든지 다른 쪽 부품과는 좀 다르니까 생태계가.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랑 10년 20년 꾸준히 해온 데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술이 원체도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들도 네. 또 본인이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 스터디를 훨씬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그렇죠. 이게 결국 있죠. 완제품이냐 그 장비 업체냐도 이게 팔던 장비 계속 파는 곳은 완제품 회사랑 비슷하겠죠. 그 피 받는 것이 왜냐하면 네네.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 이제 예를 들면 원래 없던 거 진입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 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회사 본인도 잘 모르고
그 완제품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이 장비 도입할지 아닐지 결정이 안 났거든요 안에서. 네네네. 그럼 당연히 모르겠죠. 거의 현장이 돌려보고 많이 논의하고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나 뭐 다른 회사들 보면은 약간 좀 부침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번 기술 따라가지 못하면 한번 쿵.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돼. 차기 기술 또 이제 도입하나 또 쿵 일어섰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 벌써 두 시간 넘게 저희가. 그래요. 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책 내용뿐만이 아니라 네, 뭐 그럼요.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좀 저희가 정인성 작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또 네. 흔쾌히 또 네,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정인성 작가 함께했고요. 네. 또 조만간 창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그 좋은 하이닉스를 때려치우고 예 도전.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